안녕하십니까. 춘추투시 경영의 윤종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조금만 냉정하게 시장 바라다 보신다면요, 충분히 지금 장에서 편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물론 주력주에서 너무 두들겨 맞고 또 주력주들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시장을 우상향,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캠트로스 한 종목 가지고 내가 매매를 다 하고 캠트로스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다 잡아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캠트로스 한 종목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으신 그 기준에서의 흐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해석에 대한 흐름, 그러나 아주 그 다음 범위에 캠트로스, 국전약품,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논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 OCI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또 주력분들 힘들었지만은 자동차에서 기아가 시가총액 10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 수익 종목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3거래일 연속 2만 6천 원 수준에서의 하반경성,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은 목요일부터 폭발적인 반등 랠리의 수익 부분들은 전부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시황 부분 짧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시황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이 부분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칠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지금 흐름이 마이너스 3%예요. 참 버거운 거죠. 지금 현재 시간에. 어차피 지금 방송을 11시 또 혹은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러니까 어제 기준인 거죠. 어제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9월부터 11월 분기. 그러니까 결산 분기가 달라요. 뭐 우리처럼 무조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 개의 분기로 끊어서 간다 이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그러니까 11월까지의 실적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 부분이 기존의 전망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수준이다. 이것이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 주가 조정이 나온 거고, 그것이 이제 시간 외에서, 시간 내, 장 마감 이후 시간 내에서 얼마? 마이너스 4%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마이너스 3이 낙폭을 줄인 거예요, 사실은. 달갑진 않죠. 플러스가 나와 있어야지. 근데 어제 마이너스 2%로 끝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끝나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4% 나온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인데, 국내 증시에서는요, 오늘 개장 전에 아니 2% 빠지고 마이너스 4% 빠졌어? 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아침 4% 빠진 거, 그리고 지금 시간에 3% 빠진 것까지가 전부 선반영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너무 오늘 충격 받으셨는데 내일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버거운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동시효과 시작 기준에서는 일부 반영될 수도 있지만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기준까지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서 나머지 부분 보자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캠트로스, 동네 창피하게. 그래도 윤종도 이렇게 뭐 고해성사하듯이 캠트로스 1조 미만입니다. 주가 올라와서 4,600억이었습니다. 국전약품 투자 경고입니다. 위험고지는 해드리고 전략을 잡아드려야죠. 오늘 거래대금의 최상위에 올라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캠트로스는 거래대금 4위, 프로는 순매수 10위권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흐름. 그리고 국전약품의 9월 6일 흐름처럼 아주 그냥 보여지는 흐름 속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혔어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개장 초에 뭐 다들 개별 매매 기준에 어제 차익 실현 이후에
편입하기 좋으신 위치였죠. 거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만약에 못 들어가셨어도 딱 미끄러져 내려서 눌려있을 때 기준이 얼마였어요? 15,250원. 15,250원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15%의 기준. 다 오른 거 주느냐라고 했던 국정약품의 9월 6일자 복귀교육 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제대로 교육받을 걸. 근데 귀에 안 들어오죠. 왜? 내가 수익이 안 났는데, 야, 국정약품 그거 수익 났다 해봐야 나는 수익 안 났는데 다 오른 거 갖고 나서 방송하고, 야, 임마 내일 올릴 거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22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할 때 아니 그냥 줄 세우면 그냥 우리나라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보면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마인드 바꾸세요.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면 재밌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수익이 나면. 국정약품부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두 종목 다 오늘 상승률 상위 5위 6위입니다. 근데 상승률 상위 그렇게 따지면 에코캡 장중에 대원화성 장중에 에코캡 대원화성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우와 에코캡 상한가 가요 대원화성 VI 그럼 윤정도 갖고 나서 광고하면 되지. 아우 창패 뭐 상한가 두 종목이나 나왔네 뭐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 위에 거는 없죠. 어느 시점에 상한가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원화성 역시 마찬가지 시가총액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 범위를 교육을 잡아드리는 종목은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설명드리면 되죠.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8일 기준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280개가 깨졌을 수도 있죠. 1조 미만으로 밀려 떨어진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종목 보시면 돼요. 뭐 국정약품 이제 1조로 올라온 건데 투자 경고니까 얘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진원생명과 문나선생님 와 진원생명과 근데 막판에 확 움직였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은 700억. 그러니까 개별 매매뿐이 안 된다는 얘기고 현대중공업은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다시 들여다봤을 때 변동성 너무 컸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놨었던 거고 포스코케미칼은 중간중간마다 이제 언급이 되던 종목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대금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들여다보고 장중에 포착이 되셨다면 왜 이걸 못해요? 평상시에 자주 보고 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월요일날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차익실현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아니요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여다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오늘까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거 투자 경고 풀렸나요? 하여간에 롯데정밀화 문나선생님 차익 실현하시고 와 대박 났어요. 30% 7만 원 수준에서 들어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늘 개장전에 올려드렸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버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대금 실려있지 않으니까 관망하자로 끝냈고 넥사이언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셨고 SKC 와우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누적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고 또 오늘까지 Y센터는 어제에서 오늘까지 그냥 강세 흐름인데 거래대금 좀 미흡하죠. SM이 어제 고점 7%에서부터 깨지고 오늘 또 깨졌어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는 건 아니거든요. 손바뀝니다. 어쨌든 1조 이상 자리에서 얼마나 많아요? 솔루 성단소재 움직여요. 뭐, 솔루 성단소재 움직여요. 그럼 개별 매매죠. 왜?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되니까 일단은 개별 매매로. 추세 매매의 기준도 잡을 수 있고요. OCI. 어제 앞방님. 와, OCI 차익 실현했습니다. 어제 전량 차익 실현한 CIS, 캠트로스하고 묶어서도 보실 수 있는 거죠. 1조 이상 자리에서도 치고 넘쳐요. 우리는요, 매매 별로 못했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주가 일단은 무너졌고 자동차 기아가 다시 돌려서 뭐 12로 시가총액 10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또 낙폭을 LG화학이 확 줄이고 끝냈지만 또 수익 종목에서 이제 뭐 2차 전지주들 머리 아파했는데 꼬리 달고 다 돌려서 내일 정도는 또 다 차익 실현하고 비중 줄일 수 있는 또 삼성 엔지니어링 움직임 좋지만 HMN 같은 경우 눌려버리고 SM 눌려버리고 대한항공 눌렸지만 그건 부담이 없잖아요. 오케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켄트로스 전략 두 번, 세 번씩 올려드리는 그것도 죄송스러울 따름이었단 말이에요. 기준거래대금 꼭 보셔야 돼요. 지금 1조 1,900억 정도가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00억 전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2,000억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응?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다 이렇게 갱신을 올해도 많이 해놨어요. 올해만 이렇게 세 번 갱신이 된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갑자기 팡 치고 올라갔다가 죽이죠. 거래량이 안 들어가니까 거래대금이. 4조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지금 오늘 뭐 변동이 일부 나왔다고 쳐도 1조도 안 되잖아요. 1조가 뭐야. 못 움직이는 거예요. 4조씩 터지던 게 또 3조 7천억씩 터지던 게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3조 6천억씩 터지던 게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300만 주만 터져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도 안 터지잖아. 그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실은. 손실폭이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손실폭 줄이고 나오려고 그래요. 이번에.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시가총액 작더라도 회전율이 와, 나 참나. 자기 상장 주식 주만큼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주고 믿을 수 있는 쪽 뭐 완전하게 이제 그걸 기준 잡는다의 기준은 아닌데 프로그램에서라도 수급이 유입되는 쪽 그런 쪽의 기준 좀 보셔야죠.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2천억 이상 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아까 보신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터졌으면 계속 뭐 그거의 70%인 2조 8천억이 터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조 8천억이라는 게 그게 우스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이 마지막으로 5조 미만의 거래대금 터집니다. 얼마? 4조 6천억. 시장 전체 거래대금 4조 6천억. 근데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은 2조 3조 나온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는 거야? 이러고. 그런 날. SK바이오사이언스 4조씩 터지는 날. 카카오뱅크 그냥 응? 거래대금 3조 7천억씩 터지는 날. 그럴 때는 그냥 문자만 6통, 7통, 10통 발송하는 거. 다른 정보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집중입니다. 그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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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비중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막 들어가는 거야. 시가총액이 뭐 응? 20조, 40조 이런 종목 왜 못 들어가요? 시가총액 3천억짜리 거래대금 뭐 5천억 터졌다고 막 들어가면 그건 낭패를 볼 수 있지. 거래대금이 조단씩 막 터져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조단위의 거래대금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조절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2천억 이상, 최근에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터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입니다. 자, 출석체크 할 겸 조금 전에 아, 나 이런 자료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얼른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거.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주세요. 이게 9시간짜리 유료 교육 강좌 11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9시간 교육 강좌 채널 돌려봐. 한국경제TV 가봐. 무슨 대여섯 시간 교육해놓고 검증도 안 되는 거 갖고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거 남의 거 훔쳐다가 400만 원, 500만 원 근데 100명씩 몰려. 그러니까 그 맛을 보니까 또 장난치고 또 500만 원 교육 100명 선착순입니다. 내용 들어보시라고. 그거 난 공부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 교육교재 내용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같은 한국경제TV 와우파에서 2017년도에 대표 강사로 해가지고 매출 1위에 올려놓은 윤정도가 모를 것 같아? 한국경제TV 생길 때부터 10년간 그냥 교육해준 윤정도가 모를 것 같아? 심지어는 PD들이 만들어줘 교육 강좌를. 아유 참. 그거를 돈 내고 듣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께 지금 110만 원짜리 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일부 압축을 해서 밑에 계신 분 먼저처럼 목차 같이 올려주세요. 나중에. 목차 보시면은 그게 다 이게 지금 다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압축해서 일부 자료 그렇지만 그 일부 자료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기준점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딱 설정돼 있으면 2천만 주다. 2천만 주에 10%, 20%, 30% 좀 이따 보시면 국전약품이 딱 그렇게 나와요. 켄트로스가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잡아내고 프로그램까지 이해가 되시면 그냥 초대박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거거거거 올려주신 분들께 이 자료와 110만 원짜리 자리의 일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일부. 돈 내고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료와 동영상 9시간짜리를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규화된 동영상도 아니고 사실은요. 이렇게 교육해드릴 때의 자료. 교육해드릴 때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켄트로스하고
국전약품 설정을 해드릴 건데, 그 설정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 또 우리 동영상 그 편집 작업해서 올려주신 분들, 그딱두개 파트 나눠서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 나중에 교육교재로도 쓸수 있고, 또 지금 그걸 동영상을 자르면 책임감 갖고 오늘 방송 원고 그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아, 이 영상의 교육교재는 요거다.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세트로. 그 나중에 방송 보신 분들한테 뿌려드리죠. 지금은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드리고 링크만 태강 드리잖아. 그 링크에 대한 종목별로의 이름 다 고쳐놓으라는 고쳐놨어. 단 한명도 안 고쳐놨죠. 영상팀도 안 고쳐놔. 밑엔 밑에다고 바빠서 못 고쳐놔. 아까 내보니까 안 고쳐놓은 것 같은데. 그냥 거래대금 1, 거래대금 2. 그게 뭐야? 무서운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처럼 절실해서뿐만이 아니라 재밌어서, 수익 나서 재밌어서 내가 정리해놔야지 하면은 손글씨로도 다 정리해서 올려놓으시는 VVIP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왔어. 내가 다시 복구. 거래량, 거래대금. 내가 지금 며칠째 얘기를 했는데, 고쳐놨네. 아닌가? 고쳐놨네. 예. 고쳐놨어요. 근데 9월 13일자에는 단기 공략주 공략이라고 써있는데, 어찌됐건, 응? 한번더 갑시다. 예. 거거거거, 저물좀 먹게. 엄지척 갑시다, 엄지척. 물좀 마시게. 엄지척! 엄지척.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한다? 캠트로스하고 국전약품하고 거래량 그 부분에 프로그램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자르시는데, 자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재 오늘 거 있잖아, 원고. 그거까지 같이, 그 단락까지. 그렇게 해서 세트로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자료는 그냥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라. 뭐, 110만 원짜리 교육교재를 안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자, 엄지척 한번 갑시다.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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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더 먹고. 엄지척. 자, 교육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기준점대로 그대로 국전약품도 한번 볼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폭,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 최대폭 15%까지죠. 오늘 캠프로스가 딱 15%에 딱 들어와. 딱 들어와. 그냥 딱 그냥. 거기서부터 상한가 수준은 거기서 10%예요.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넘깁니다. 이거 뭐 캠, 이건 봐야지. 빨리빨리 넘기더라도. 박출서 선생님 캠트로스 10.84 감사합니다. 크라크라 선생님 캠트로스 13.80 감사합니다. 일본 기준에서 어제 윗꼬리 부분을 싹 감싸 않고 탁 치고 넘기는 이 흐름에. 이때 기준이 15,650원인데 13.89야. 15,650원인데 눌려서 15,250원 거기 공방에 프로그램 들어오고 다시 들어올려. 야, 여기서 또 10%야. 수익이, 수익이, 수익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와우. 이때 시간이 몇 시냐면 12시 21분. 그러면 캠프로스 고점 찍고 눌린 그 시간이거든요. 교육 받은 대로 딱 고점에서 밀릴 때그 차익 실현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편입이 되잖아. 얼마야? 15,250원. 고점은요, 16,900원, 17,000원, 17,000원 넘겼나요? 하여간에. 다 오른 거왜 주냐 하시지 말랄까.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요.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요. 그런 심보 가지고는 안 돼요. 22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주식 34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하고 다 알아듣지. 안 그렇겠어요? 요 부분들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남들 수익 부럽죠? 그럼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오른 거왜 주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셨을까? 얼마나 고마우면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실까? 예? 근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다 수익을 내신 거지. 윤정부가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가이드라인, 시장의 방향성, 시황부터 해서, 업황부터 해서, 또그 종목군부터 해서. 데브시스터즈도 지금의 기준의 투자 경고인 거지. 응? 데브시스터즈 2주 전, 3주 전만 해도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대. 연휴 전에. 9만 원 전후. 거기서부터 20만 원을 넘기는 그 흐름들.
이 수익들, LNF 이런 수익들, 19만 원에 우리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거예요. 야, 윤정도 참 굵게 봤더니 잘 자라네. 왜요? 19만 8,800원 찍었는데 야 이거 30만 원 갈 건데 무슨 왜 팔아? 냅뒀더니 30만 원 가더라. 어떤 종목이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변동성 매매 종목은 펀더멘탈이 더 검증돼야 될 경우, 응? LNF는 지금 현재 수주를 가지고 와서 공시를 낸 상태는 아니고 미래에서 전망을 내놓은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발 10조 원의 수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 10조 원의 수준이 3년 동안이니까 그럼 3조 3천억이에요. 그럼 기존의 매출 규모 플러스 3조 3천억에서 뭐 7조냐? 아니지. SK이노베이션발 기존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뭐 예를 들면 5조다.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인데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현재로서는 반영은 상당 부분이 돼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 아니지. 추세 매매를 하죠. 근데 고점에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체크싱을 해줘야지. 오버슈팅 나온 자랑에서는. 막 VA 막 두 번씩 들어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체크싱을 해줘야죠. 그랬더니 17만 원이 깨지고 내려와?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지. 다만, 2차 전제 우리도 에코프로비엠, 또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 원래는 주초반까지예요. 주초반까지 갖고자 해서 그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또 폭등 내릴 또 수익을 낸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띵똥띵똥 소리 말씀드렸죠. 이벤트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빨리빨리 마무리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초반에 정리를 좀 합시다. 차익 실현으로 했는데 일단은 눌려져 있는 거죠. 왜 월말 효과 혹은 뭐 금요일 기준까지 여차하면 뭐 소중한 자산이니까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일 변동이 나오면 대부분 뭐 내일 정리를 해도 대부분이 아니라 다 수익이죠. 뭐 지금 캠트로스, CIS 전부 차익 실현해놨고 LNF 전량 차익 실현해놨고 뭐 에코프로 삼형제야 뭐 7월 말부터 뭐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좀 걱정했지만은 또 누구나가 다 수익 기조고 늦게 잡으신 분들도 분할매수 됐기 때문에 문나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어떻게 되세요? 뭐 15번째, 16번째, 17번째 무료 채팅방에도 나와 계시죠. 5월 23일날 가입하셨겠죠? 언제? 2021년에. 그렇게 해서 네 달 만에 1억을 인출하셨는데 그 정확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모니터링 하신 우리 직원분 대표님한테 전달해달라고 뭐 메일인가 이렇게 메일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 있잖아. 그 내용을 캡처해서 같이 넣어줘야지. 왜냐면 이제 저는 1억 4,300만 원에서 1억 수익을 내셨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은 1억에서 1억 4,300만 원 수익 낸 거 중에 1억을 인출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입금한 게 아니라 연계기물을 해갖고 인출을 하신 거더라. 그 수익 나서 인출했습니다. 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3억 계좌이신가요? 3억 계좌에서 1억 4천인가? 하여 뭐, 4개월 동안에 계좌 수익률이 3억 계좌에서. 어찌됐건 그 계좌 수익률이 명확히 3억에서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어요. 1억 4천인지 1억 5천인지 1억이신지. 하여간에 수익금 1억을 일단 빼줬어요. 수익금 중에 일부. 이렇게 해야 신나니까 재밌으니까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불과 지난 주말에 제가 다 이걸 해드렸어요. 또 문나 선생님 문나 선생님대로 수익 나신 계좌 그리고 밑에 교육 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교육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복습하시는 거 예습하시는 거 그 내용을 다 묶어드렸어요. 그게 원고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인가 활용을 해서 오늘도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어제는 안 돼 있었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만 돼 있고 회원님들별로 수익 범위 내용이 활성화 안 되시면 안 돼요. 동 선생님 또 키리우스 선생님 전부 다 따로따로 해놨잖아. 그거를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도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시가총액 12조에서 24조 넘어갈 때 더블 수익을 내시고 데브시스터즈 더블 수익 내버리고 근데 이제 비중이 몰빵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게 아니라 분산으로 돼 있으니까 4개월 동안의 계좌 수익률이 뭐 50%, 6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 수익금 빼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에 공부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왕이면 하여간에 뭐 뒷부분에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오늘 당장 그 해놓으세요.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일은 절대 오늘처럼 이렇게 어제처럼 누락되지 않게 오늘 뭐 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버킷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군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이분들의 이러한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해내실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그냥 편하게 윤정구한테 문자를 받는 거야. 편하게 윤정구 라이브 방송 VVIP 방송 들어와서 문자 받고 동영상 보고 뭐 실시간으로 대처해서 자 캠토로스 매수 우와 대박 났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 오우 더블 났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기준에서는 무료로 활용하셔도 돼요. 응? 그 수익 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창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근데 그런 거 이러 다 오른 거 해줘. 아, 야, 종목 하나 줘봐. 내가 맞으면 내가 가입할게. 가입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먼저 고치세요. 그 마인드를 못 고치실 것 같으면 방 안에 노란톡에 아무리 무료방이지만 계시지 마세요. 다른 분들까지 흔들려.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띵동 대부시스 줍니다. 띵동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띵동 대한항공입니다. 전략 듣고 편입하고 수익 내고 대처를 하죠. 안 그래요? 응?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올려드리세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리고 그 바로 응? 잡아내시고 네이버 조선인물닷컴에 들어오셔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요거 카드 응? 매번 보여드려 매번 여기 있어요. 요거 요거 응? 매번 보여드려 매번 이 카드 이게 실질적으로 92년도에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거니까 92년일 거예요. LG투자증권 출범이. 지금 NH로 바뀌었죠. LG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NH로. 그럼 최소 이 카드가 몇 년? 최소 30년 된 거예요. 최소. 실질적으로 34년. SBS, CNBC 대신증권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방송에 나가면 전부 대형주, 초대형주 가지고 이 수익을 올려드려. 맨날 싸워 방송국 거저 새로 오는 PD분들이나 혹은 작가분들 맨날 대표님 왜 캠테로스 같은 것만 갖고 오세요. 국전약품 같은 것만 갖고 오세요. 왜 아, 삼성전자 이런 거 하면 시청률 안 나와요. 쥐들 생각이지. 어? 34년 주식한 윤정부 방송 20년 이상 한 윤정부를 자기들 생각이지. 대형주 위주의 일반적이신 분들은요. 그냥 뭐 연간 단위 뭐 응? 내가 건물 갖고 있느니 건물 수익률보다 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은행 금리보다 좀 높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 자산이 오히려 까먹는 효과가 되니까 수익을 일부 응? 내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이신 거지. 하루에 상한가 잡아야 해달라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윤정도 같은 그 나부랭이들이 대박 났죠? 상한가 갔죠? 이렇게 현혹시키니까 얘가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응? 속된 표현으로 유료 아무데나 막 가입하셔가지고 계좌 그냥 다 깨지고 시퍼래지고 그러나서 눈물 흘리면서 주식시장 떠나고 그게 한두 군데냐고 그게 검증? 종목 주면 수익 내서 검증했다? 웃기죠. 그럼 제주도 땅 윤정부가 다 샀겠다 아주 그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이라는 거는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린 국전약품이나 캠토로스를 들여다보시고 응? 아이 뭐 다 오르는 거 놔둬주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놓고 또 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따라가려는 거야? 이걸 어디서 어떻게. 물론 차익 실현하고 또 갈 때 여기서 뭐 거래 터지면 가는데 아 막 그냥 뒤 흔들어대서 같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이따 보실 국전약품이나 오늘의 캠토로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나 얼마 전에 HLB나 이런 종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계속 눌러놓고 계속 매수 위에. 삼성 엔지니어링 3거래일째 주가는 눌려있는데 뭐 시장 역량도 있고 눌려있는데 26,000원에서 계속 JP모건이 패는 것 같지만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샀어. 뭐 이런 기준. 아난티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씩 막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눌러놨어. 응? 이슈 코멘트 한마디에 눌리기도 하고 막.
그것만 그래. 한국가스공사, 일진 머티리얼즈, OCI, 롯데정밀화학 눈에 보인단 말이죠. 어? 고점에서부터 시작 밀려서 눌려 내려오는 흐름들. 그거를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재밌고 그게 보여요. 그럼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오늘 마감, 선착순 마감, 오늘 오전에 마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미처 못 고치신 것 같아. 어차피 내일 말일이고 하니까 말일 기준까지 해서 마감을 칩니다. 말일 기준까지. 왜 마감을 그 기준을 그걸 잡아드리냐 일 때 이것도 다시 또 고치라고 다시. 뭐 여러 가지 하는 일 많겠지만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아우 참 답답해. 전화 지금 주세요. 전화 지금 주셔서 교육 동영상 2020년 4월입니다. 이게 2020년 4월 교육 동영상 2015년 15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이거는 45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60시간짜리 동영상 무료로 드리는 거 그 이벤트를 기준으로 잡는다. 또 하나는요. 8월 달에 올 8월 17일부터 25강을 진행합니다. 추가 2강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5강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문자 세 달 가지고 하시는데 캠프로스 매수 뭐 책실량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뭐 손절 문자 3개월 그 다음에 교육 강의 이거까지 8월 달까지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벤트를 안 하더라도 드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카톡방 1개월 카톡방 1개월 무슨 얘기냐면 카톡방을 들어와 계셔야 돼. 카톡방을. 왜냐면 VVIP방에서 우리가 녹화를 해놓는단 말이죠. VVIP방에서 녹화를 해서 VVIP방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데 그 녹화본을 유튜브로 올려드려요. 그 유튜브로 올려드리기 전에 카톡방에 또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VVIP방이 110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VIP 직장인 방에 지금 한 50분 정도 여긴 모객을 안 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교육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8월 17일 교육한 그 방에 대략 한 150분 이상이 계시는데 카톡방을 한 달씩만 드리다 보니 지금 한 100분 정도 계실 거예요. 난 카톡 안 하고 이제 문자만 받을 거예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권해드리는 거는 카톡방을 들으셔야 돼요. 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라는 걸 알아야죠. 어?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카톡방에만 뭘 올려드려요? 한국가스공사 7만 9천 원대인가요? 하여간에 한국가스공사 오늘 쫙 치고 4%씩 올라갈 때 그 범위에서 매직계산기 2%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했는데 쭉 미끄러져서 마이너스권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 문자 또 나왔어요. 매수 차익실을 못하셨더라도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매수,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서 또 플러스로 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VVIP, 어? 요따구식으로 요렇게 올려놓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 그죠? 저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 내부자들끼리나 겨우 알지. 우리 새로 오신 직원분들한테 물어볼까? 2021년 08월 VOD 제공 그러면 이게 몇 시간짜리인지 몇 강짜리인지 아냐고. 진짜 무성의하게 해놓으시네. 응?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응?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여기는 위에는 돼 있잖아. 응? 뭐 1강당 50분짜리. 50분짜리 몇 개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응?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 좀 이따 이제 교육 그 스스로 하신 그 교육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VVIP 회원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수익나고 재밌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벤트 합니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누가 하냐고. 답답하네. 예?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이벤트 혜택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렇게 해서 VVIP방으로 오십시오. 조금 더 이제 설명 들으시다 보면 아 그래서 VVIP방으로 가는구나. 스페셜 교육방에서 한 20분 정도가 옮겨오셨죠? 응? 20분 정도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디자인팀 내일 또 얘기해주고 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전달 좀 해주고 나 같은 저거 확 다 뜯어 고쳐버려. 어 맨날 똑같은 얘기를 저걸 뭐 하려고 듣고 앉아있나.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그 디자인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이거 딱 잘라 놓을 거니까 딱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녹화 잘라서 나중에 이제 업해서 올려드리면 몇 번이고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부터는 교육 자료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캠프로스 할 때 아난티 자료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정해서 드릴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내용입니다. 국전약품의 9월 6일부터 해서 9월 6일이 상한가 들어간 날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141%의 상승률. 그 흐름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 이 화면도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거 빨리 안 넘겨도 이렇게 서 있잖아, 윤정도가. 그럼 이 화면, 방송 나오는 화면으로 좀 잘라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고, 우리 직원분한테. 그냥 보시면 처음 보신 분들이 이게 방송 화면인지, 윤정도가 그냥 디자인해놓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9월 6일 날 국전약품의 상한가 학생제 TV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 수많은 유료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야, 니가 언제 이거 추천했어? 이거 우리가 언제 매매했어? 안 되잖아, 혼나잖아, 그러면. 후성 같은 경우, KCC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9월 7일 날에도 국전약품. 이때는 투자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이틀 전에 폭등이 나왔던 후성 같은 경우, 계속 9월 7일, 9월 6일, 9월 내내 기준이에요. 같은 종목군들 변동만 나오고 거래만 터지면 계속 드리는 거야. 국전제품도.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을 잡죠. 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박이죠. 9월 초순 딱 넘기는 그 시점에서부터 데브시스터즈 그냥 9만원에서부터 20만원 훌쩍 거래대금 빠바방 터져주면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짜리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은 일단은 국전약품입니다. 그죠? 국전약품의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기준에서 6인데 상승률 쭉쭉쭉쭉쭉 있다 했을 때 뭐 대박 났어요.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요.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따져도 투자 경고이긴 하지만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따져도 오늘 상승률 1위라는 거.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현재 기준에 280개에서 290개 종목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300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1조 이상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대처하시는 겁니다. 거래대금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면 3천억에 가까운. 최상위에. 그러면 국전약품이 투자 경고이지만 투자 경고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투자 경고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은 이 거래량에 이 거래량에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이 거래량에 80%. 그러니까 앞전 거래량에 의미 있는 거래량에 70%라고 했는데 당일 기준이 잡히면, 당일 기준이 잡히면 그 다음날의 경우 80%를 잡습니다. 그럼 8일은 8, 4, 8에 32, 그럼 1100만 주 정도 되죠. 그러면 대략 보는 거예요. 지금 2만 2천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100만 주인데 1000만 주만 터져도 4, 8에 32, 4, 8일은 8, 1100만 주니까 10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해서 약 10%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략 얼마요? 2,300억, 2,4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2,000억이 넘겨져야 전체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오늘은 20위가 안 되지만요. 2,000억이 넘겨져야 20위 전후에 놓여져요. 그럼 20위 전후에 20위 전후에 놓여졌을 때 그럴 때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팜스토리, 캠트롭스. 팜스토리는 깊이 있게 안 들여봤지만은 이 종목은 오늘 제 기준에서는 공략 잡기가 좀 곤란했던 변동성이었다고 기준이 잡히고요. 그 다음 캠트롭스. 나머지 부분의 종가 기준으로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세게 있는 게 그나마도 뭐 GSE?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시가총액이 1조를 안 되죠. 포스코케미칼은 뭐 시가총액 13조인가요?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세원 여기도 시가총액 좀 작습니다. 어쨌든 작건 트든 여러분들 개별 성향에 맞춰서 2천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전약품을 9월 30일 날도 난 들여다보겠다. 투자 경고고 뭐고 금융당국 거래정지를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못 들어가니? 라고 했을 때 기준거래량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천만 주만 터져도 순위 안에 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난 보수적이야. 그럼 80%라 했으니까 난 80% 올래. 그럼 1100만 주에서 1200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내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뒷부분에 또 나올 거예요. 1100만 주의 기준을 기억해 놓고 해서 1100만 주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 오늘 기준에서도 또 전거래일에 거래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전거래일 대비해서의 거래량 거래대금의 80%를 기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수익 범위들을 9월 6일부터 다 또 늘렸는데 또 잡았더니 또 수익이에요. 국전약품 7% 수익이에요. 소액 가지고 해서 소액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어? 28일 하루에 막 고점 대비해서 15%씩 한 방에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끔 변동이 컸을 때 적은 물량 가지고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9월 6일 1시 29분에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1시 29분에.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상업검도 야, 다 오른 상한가를 왜 줘? 조금 전에 보셨잖아. VVIP방, 라이브방에서는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 교육받고 개별적으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렇다면 상한가에서도 50% 차익 실현 분명히 써놨어요. 우리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에 보면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 50%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누락됐으니까 이 원고 내용에 누락돼 있는 거는 우리 임팀장님이 같이 넣어주세요. 요 화면 뒷부분에다. 상한가에도 우리는 50%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 이탈되고 2% 조정받으면 11,800원까지 밀려. 우린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러면. 미련 없다. 그 다음날 또 오른다. 그런 거 미련 안 간다. 다음날 또 보면 된다. 1시 40분까지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 6위였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편이 불가하다. 왜? 너무 높다. 1조 이하짜리 종목이지만 15% 이상의 3분의 1 조정폭은 너무 높다. 절반까지 밀고, 이건 과도한 조정이다. 차익 실현하신 분들만 개별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어디까지? 3분의 1까지. 그럼 그거를 당일날 놓치셨으면, 야, 인정도 나 오른 거 주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다른 분들 이 매매했어? 야, 이건 어디? 아니, 무슨 근거로 매매했어? 뉴스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보도자료 나오는 거 말고, 공시도 안 나온 내용 가지고, 야, 이게요, 이래가지고 대박 났어요. 채널 돌리면 다 그거잖아. 오늘 급등했어. 이게요, 자기가 뭐 알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 갖고 얘기하나? 왜 올랐어? 그럼 막 찾아보지? 찾아보면은 뭐라고 써있지? 뉴스 내용이나 이런 게? 그럼 그 뉴스 내용 기자분이 또 열심히 쓴 건가? 회사에서 뿌린 보도 자료가 대부분이지? 공시도 못 내는 자료들? 그럼 그거 보고 싹 방송 나와서 이게 끝내주고요. 끝내주는데 어제 막 한 방에 막 15%씩 고점 대비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요? 하여 결론적으로 이 상한가의 기준에서도 매직계산기 활용해서 차익실현 범위나 이런 기준을 잡는데 그러면 이날 장 중에 진짜 잡을 수 있었느냐를 기준 잡아야 되잖아요. 후행성으로 설명하지 말라 하시는데 배우신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되신 분들은 그래 이렇게 되는 종목 한 번만 걸려봐 내가 그냥 확 들어갈 건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5천억 미만짜리 종목 말고 그냥 5조, 10조짜리 종목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탁 들어오면 그냥 내가 한번 팍 들어가겠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역시 작지만 캠토로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4위까지 터지면서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데서 딱딱 매수자리를 다 줬다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국전약품을 10시에 거래 빵 터졌는데 10시에 거래 터질 걸 어떻게 알고 대기하고 있다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HTS 이런 데서 뭐 수식 검색을 넣어놓고 거래 터지는 거 순간 거래 터지는 거 띠용 하고 나오게 해줘. 검색식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실 띠용 하고 나왔어. 거래 터지는데 움직이는데 거래가 이 정도 갖고는 좀 솔직히 모자른데 더 터지려나 띠용 하고 또 터졌어. 터질 때 따라붙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사실상
터질 때 따라 먹는 거. 이게 얼마냐면 이게 만 원입니다. 이 선거는 거 만 원이잖아요. 이게 만 원을 돌파하는 기준이에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 야, 거래 실고 앞전 고점을 넘겨. 이게 10시에서 이제 11시 넘어갈 때 거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10시에서 11시 넘어올 때.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넘깁니다. 이 당시에.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 2천만 주 터지면 2천억일 거 아니에요. 2천만 주 터지면 9천원, 9,300원부터 했으니까 2천만 주 터지면은 에? 평균 낙가 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된단 말이죠. 윗방향의 매물 다 걷어간 거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기준해서 35% 거래량, 2천만 주 35% 거래량, 700만 주만 터져 있으면 되는데 1,400만 주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빵 터질 때 여기서 잡는 방법 하나, 빵 터졌을 때 앞전 고점 넘길 때 잡는 방법 하나. 근데 이때도 못 봤다고 쳐요. 그럼 고점 찍고 밀려내려면 꼬리가 3분의 1 달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뭐예요? 꼬리 3분의 1 달리면 뭐 차익 실현 여기서 하고 뭐 어? 2분의 1 달리면 편입.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거는 옛날 방식에서 우리나라에 상한가 제도가 15% 미만일 때. 지금은요. 2015년 6월부터 30%잖아요. 상한가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이게 만약에 만 원이야. 만 원인데 13,000원 갔어. 고점에서 1,000원 빠지면 3분의 1 빠지면 12,000원의 차익 실현할 거야? 또 절반 빠지면 11,500원을 할 거야? 아우 진짜 참. 그잖아요. 뭘 3분의 1, 2분의 1이야. 고점 대비해서 1.5든 2%든 기준을 잡아야죠. 그 기준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하고 3분의 1 내려오면 편입이야? 2분의 1 내려오면 편입이야? 음봉 막 떨어지고 막 깨져 내려오는데 편입이야? 아,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꼬리 달렸어요. 달렸는데 어디가 지지라인 될지 몰라. 얼마큼 밀릴지 솔직히 몰라요. 돌려지는 흐름에서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70%의 수준이라든가 그 기준점대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게 이게 11,000원 수준입니다. 여기가 11,000원. 11,000원, 11,200원 뭐 이렇게. 11,000원, 11,200원 이렇게. 요 기준점. 또 요 앞에 뚫고 올라가는 꼬리 부분 감싸 안고 올라가는. 그리고 12,050원이 상한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또 쳐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이유가 되냐면요. 그렇게 상한가 들어갔죠.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띵. 프로그램이 34만 주가 매수가 들어와 있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려져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쭈쭈쭈 들어와. 캠트로스가 오늘 15,250원, 15%까지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32만 주까지 매수 들어왔던 게 10만 주 수준까지, 9만 주까지 차익 실현해서 쭉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 밀렸겠지. 그러더니 밑에 이 정도 수준 되니까 매수를 막 또 매수를 해요. 그게 한 명인지 손바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게 인덱스가 아닌 액티브 쪽,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쪽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자꾸 늘어난다. 야, 그러면 어차피 이 고점 넘기는 걸 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샀으니 얘네들이 상각에 나도 살게. 손절하면 나도 손절일 것이며 얘들이 들어올리면 난 땡큐한 거지. 거래 터지면 들어갈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들어갈지. 프로그램이 없는 종목도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죽어라고 매도야. 나중에 봐도 개인들만 죽어라고 샀어. 근데 부티크 애들 막 들어와서 그냥 들어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응? 결론적으로는 이날의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땡큐. 여기서도 하나 팁을 드리면 프로그램 33만 주에 12,000원이라고 잡아도 50억이 안 돼요. 그죠? 40억 정도도 안 돼. 40억 되나? 안 돼. 밑에도 또 잡은 물량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이라고 해서 40억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VVIP방에서부터 유료 고객만 약 250명에 300명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되시죠. 그럼 300분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30억이에요. 3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30억인데 한 분이서 100억 이상 하시는 분도 계셔. 야 오늘 거래대금 조단위는 아니지만은 거래대금 5위네. 거래대금 5위인데 뭐 내 자산 뭐 한 100억 있는 거 한 20억 에이 확 들어가 버려야지. 그렇게 되면 얘네하고 비교를 해서
작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고맙습니다고 땡큐하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럼 그분이 맞아. 야, 그럼 상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네. 아, 나 80억 더 사버릴래. 80억 연 몇, 응? 70만 좀 박아버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형들의 그럼 그들이 봐볼까요? 그 자산을 그 정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봐볼까요? 다 계산한단 말이야. 내가 샀을 때 어디다 때리고 나갈지까지를. 그러니까 시젠이나 이런 종목 신풍제약이 작년에 막 2조 원씩 거래 터뜨리고 단기적으로 폭등 내리 나올 때 그때 부티크 붙어서 그냥 붙고 계속 손바뀌는 거예요. 붙고 누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국전작품 같은 경우에 다시 보시면 5분 봉에서 분명히 채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없어서 유료가 아닌 무료이시다 보니까 다 얼른 거 주지 말고 내일 장학 깔고 달라. 내가 무슨 신이야? 내일 장학 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개당초에 지금 동시호가부터 거래를 봐야죠. 다만 오늘까지 해서 과도하게 밀려 내려가 있거나 매집이 돼 있거나 이런 걸 추정하는 걸 뿐이지.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런 데서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늘 캠트로스 똑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날도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다 오른 걸 주고 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날 이후에 모든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2만 2천 원? 아까 그게 시초가가 9,300원에 2만 2천 원? 한 달 동안에?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이거를 주봉인데요. 주봉이에요. 주봉. 분봉이라고 생각해도 돼.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이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기준. 그리고 나서 또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간다. 주봉 기준에 뭐가 있어요? 상승일 때 확인형에 거래대금 실려있단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 상승일 때 확인형이 여기서 나오죠. 이거 거래 실려있죠. 그리고 이 거래 이후에 이 거래의 기준에서 와! 거래 터졌어요. 3천만 주나 터졌어요. 3천억 이상 터졌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이때는요. 이게 2천억 거래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보고 있다가 이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거래대금에 대해서 줄을 그어놨죠. 의미 있는 거래량 한 70% 잡으면 3천만 주 되겠구나. 앞에 2천억 터졌어.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상한가의 기준인데 매직 시그널 매수자이니 예를 들어서 나는 공격적이야. 2천만 주면 2천억 이상이라고 보고 3천만 주 뭐 둘 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10시 여기 11시 여기까지 기준에 이 거래량이 과연 얼마가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정확히 여기 다시 써 있습니다.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응? 최소 범위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돼. 이 당시 기준에 5천억도 안 돼. 상한가 가서 6천억이 된 거예요. 상한가 가서 그러면 그 기준에 앞정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을 잡는다. 거래대금 2천억 기준 잡고 또 앞정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70%를 잡는다. 그럼 얘를 공격적으로 보신 분들은 2천만 주 터지면 2천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나는 더 공격적으로 난 개별 매매할 거야. 난 천억만 터져도 돼. 그럼 천억 기준 잡아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귀찮으면은 윤정도가 매수 매도 손절 이 문자를 받고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를 들으시고 대처하는 거고 아니야 내가 뭐 맨날 윤성도 머슴 세경 줄 수는 없고 내가 좀 배워서 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기준대로 그럼 2천만 주 공격적이야 그럼 2천만 주 기준에 10% 20% 30% 시간별로 그리고 양봉이어야 돼 거래 터졌다고 다 들어가는 게 양봉이어야 돼 1조 이하짜리 종목이니까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최대 벌써 이미 투권 들고 움직이면 벌써 주가가 뭐 5% 10% 이상 올라가 있지 가벼우니까 안 그러면 거래 대금이 없어요 7% 8% 10% 15% 올라온 거 매매 사인 드리면은 야 다 오른 거 주지 말고 무서워서 어떻게 사 이 막연하게 사라 그랬어 거래 대금 다 보라 그랬지 거래 대금 거래량 막연하게 사라 그랬어요 예? 아니 상한가는 잡고 싶은 대로 보합해서 거래대금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보합해서 막 거래량 2천만 주 터뜨리면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2천만 주 내가 뺑뺑이 돌리고 있을게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러고 있을까? 벌써 건드리는 순간 주가는 바뀌어 있는 거 건드리는 순간 2천만 주에 9시 분까지 해서 얼마 200만 주죠 200만 주 터져 있어 안 터져 있으니까 주가가 보합이겠지 9시 반까지 20% 터져야 된다 그랬죠. 400만 주네? 400만 주 깔짝깔짝 모자르죠. 만약에 아까 기준에 3천만 주에서 앞전 거래량 대비해서 그러면은 20% 얼마? 600만 주 터져 있었는데 안 터지잖아.
그러면 11시까지, 10시까지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10시까지, 응? 20, 10시까지 30%. 안 터져 있잖아. 어찌됐건. 2천만 주든, 어? 3천만 주든 그 기준 대비 30%, 600만 주든 900만 주 안 터져 있잖아요. 안 터져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요. 야, 뭐 강부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사고 우리 여기서 사고 이렇게 대박냈어요. 상한가 확 그냥 막거든요. 진짜 이거는 거래가 수받는 게 아니야. 그냥 작은 변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치고 돌리죠. 이게 치고 돌릴 때 거래 어떻게 돼? 위에 매물을 잡아가니까 1,400만 주에 그러면 35%란 말이야. 11시면은 왜 10시가 30%, 12시가 40%라고 딱 적어놨어요. 표에. 네? 다시 볼까, 표?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 10시가 30%, 12시 40%. 그럼 11시면 몇 프로? 35%겠지. 그럼 35%면은요, 계산해보세요. 2천만 주. 2천만 주만 터져도 2천억이야. 3천만 주 터지면은요, 앞전 거래량의 70%의 기준이 돼요. 아주 먼 그것도. 그러면 곱해주면은, 곱하기 35 해주면은 1천만 주. 여기 2천만 주 기준으로 700만 주. 그럼 여기서 700만 주 넘기는 여기 1,400만 주거든요. 그럼 아무리 높게 따라붙었어도 7%, 8%, 9%, 10%는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 프로론까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상한가야? 이게 지금 얼마야? 상한가 가서 12,000원이야 이게. 이걸 딱 올려드렸을 때조차도 야, 다 오른 걸로 왜 줘? 그래? 이 교육은 받을 생각도 없고 이땐 교육 안 했겠어? 이때는 똑같은 교육 했겠지? 그리고 또 똑같은 교육을 해드리고 그림을 그려드렸겠지? 캔들 캔들 결론적으로는요 캔들 도서 윤정도 다 찢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방송 원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게 사대천왕입니다. 응? 이게 사대천왕입니다 라고. 그러나서 9월 7일날 바로 다시 3천만 주를 거래대금을 잡아요. 거래량을. 거래량을. 얘가 또 움직이려면 3천만 주 또 터져야 됩니다라는 기준. 그러려면 또 갭상승이 나와야 돼, 사실은. 갭상승. 갭상승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터져? 보합에서 출발하고 무지하게 세게 들어오면 터지겠죠. 그러나서 꼬리 달려야 전량차익 실현인 거야. 냅뒀더니 2만 2천 원 가더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말고, 야, 우린 여기서 갖고 냅뒀더니 대박 났어요. 이런 거 꾸며줄 시간. 쥐가 사지.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아, 기다렸더니 다시 가니까 좋아? 에휴, 말 같지도 않아, 저렇게. 이런 변동 매매를 하던 분들이 이걸 기다려, 여기서 죽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2017년만, 2018년 초에 시가총액 3위까지 셀트리온이 올라서 40조를 넘겼다고, 그 당시 기준에. 그 당시 40조면 3위였거든. 지금은요, 이번에 시가총액 3위가 75조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밀래요? 셀트리온 3위까지 올랐던 애가 70% 이상 밀려요. 70%. 냅뒀더니 더 가더라? 죽을 일이 있어요. 테마주, 또 바이오 이런 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 대금을. 네?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까지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을. 왜 주가가 올랐죠? 가파르게 올랐잖아. 이때 9,000원일 때, 그러니까 만 원일 때에 2천만 주 2천억하고 2만 원일 때 2천만 주면 4천억인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어떻게 돼요? 줄지 않았다는 거죠. 거래 대금은. 채널 여기저기 돌려보세요. 국전약품 가지고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 거래량은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량은. 그 거래량도 말 같지도 않은 20배 터져야 돼. 어디서 주소 들은 거야? 그 20배는. 그럼 여기 20배 터져야 가겠네. 어? 여기 20배 터져야. 안 터졌는데 가잖아. 5MA, 20MA 거래량. 또 거기에 주가가 급격히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부터 해서는요. 상한가 제도가 얼마?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단기 변동성이 월등히 커졌기 때문에 단기 따블이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아야 돼. 거래 대금에. 더 갈 수 있느냐? 투자 경고지만 더 갈 수 있어요. 이거 거래 대금 실린 상태에서 흐름이거든. 아까 보실 때가 요 자리라니까, 요 자리. 다 오른 걸 왜 줘야 할 때가 요거라니까. 그 다음 범위가 계속이에요, 계속.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꼬리 달림 전량 차익 실현하고, 투자 경고면 비중 더 줄여서 개별 매매 요만큼만 하는 거고. 그것만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면 실패될 일이 없어요. 실패가 돼도 내 자산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국전약품
와, 이 대박. 오늘. 윤종도는 매매 사인을 안 드려요? 못 드려요? 투자 경고인데 어떻게 드리나? 근데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전부 다, 와, 국정양봉 신고가 또 갱신했어요. 어째 급락으로 확 깨졌던 5분, 10분 만에 막15% 밀려내려간 거 복수해야지. 국신약품 늘렸다 다시 간다. 주린열 군수님. 얼마나 재밌겠어? 배운 대로 되니까. 오, 국신약품 올라온다. 매도금에 아예 걸어놔야지. 크크. 어제처럼 확 밀릴까봐. 바로 이 기분이야. 이 전직 발레리나 선생님 맞으세요? 응? 이 뭐야, 이게. 응? 오, 국제약품 목수전 성공. 경제적 자유선언, 국제약품 4.61% 수익 감사합니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전략 기준에서 딱딱딱 나오면 돼요. 컨센서스가 없죠. 순이익이 적자죠. 응? 보고서 내용, 보고서가 아니라 이거 한 번이라도 있어요? 공정공시? 의무공시, 그 다음에 자율공시가 있어요. 조회공시도 있겠지만 자율공시. 자율공시는 뭐예요?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요.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부렁이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경고 먹고, 뭐, 주의 먹고, 벌점 먹고. 근데 보도자료는 막 뿌려도 왜 뿌릴까?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까, 응? 9월 28일 날 교육의힘 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드 3억으로 들어왔고, 아, 이거 올려주셨네. 아우, 윤정도 못된 성격 갖고 막 그냥 악만 쓰고. 시드 3억으로 들어오셨대, 3억으로. 그렇게 해서 SK바이오를 삼성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 시스터즈 50% 차익 실현까지 총 1억 5천 수익이 나셨네. 나머지 소소하게. 그렇게 해서 4천 정도 더 수익이 나서 총 1억 9천. 그러니까 3억에서 1억 9천. 본인의 다 능력이신 거죠. 대부나 이런 거 사실상 막 공격적으로 우리 매수해 드리지를 않았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를 8월 10일 날 상한가 간날 문자 6통. 다른 거다 때려치시고 지금 4조 1000억이 터졌습니다, 이거. 그럼 개장초부터 거래 미친 듯이 터졌겠죠.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매수.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공략주로 10%만. 8월 17일 날 똑같이. 문자 4통. 8월 17일 날은 아쉬웠던 거는 카카오뱅크. 그 상한가 한번 가고 26% 한번 올라와 버리고. 12조짜리가 11일 거래일 만에 따블 나고. 그런 기준에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고. 대부 시스터즈는 문나 선생님 때문에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동반 매매하셔서 단기 따블 이상 또 수익 났죠. 그렇게 해서 1억 9천 중에서 1억을 출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주력주 평단 낮춰놨는데 오늘 그냥 한방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주력주 전략 기준, 그리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 아까 1억 그 출금한 계좌 캡처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무료방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이재명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시고, 응? 델타 변이 진단 키트, 응? 수익이 나시니까 재밌으니까. 미소 선생님이 VVIP 방에서 필명은 무한 수익 선생님이세요. 주식 왕왕 초보 주식의 주자 시가 종가도 몰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초가 종가가 뭔지도 모르고 캔들이 뭔지도 모르셨는데. 거래 대금은 어디서 배울래요? 배울 수도 없어. 단한 명도 나는 거래 대금 설명해 준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요. 거래량도 말 같지도 않은 거, 대도 않는 거래량 교육. 이번에 우리 스페셜 교육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받으신 분들만 일단 최소 150명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응? 알파는 VVIP에서 또 VIP에서 신청하셔서 수강만 하신 분들. 150명은 수강하고 문자 매수 매도 사인 받으신 분들. 지금 매수 매도 사인 내일부터 안 받으실 거예요? 빨리 전화하시라니까. 전화번호 채팅방에다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나 내일부터 분기말 효과 좀 봅시다. 10월 달부터 제대로 이렇게 수익 좀 나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V부로 가는 게 최고 좋고요. 스페셜 교육방에서 V부로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수익이 더 나아. 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처가 되니까. 혹시 장중에 실시간 대처가 안 되고 외부 볼일을 보시더라도 나중에 동영상 보실 수 있고, 문자 있고, 전략 잡아드리고, 포트비중 잡아드리고. 재밌으니까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3억 시드 들어와서 5월에 가입하셔서 4달 만에 1억 9천 수익이 나서 1억을 인출하시고 9천만 원 가지고 주력주들 비중,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시겠죠. 놀블 파파 선생님 포트폴리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섯 종목 정도만 가지고 갈 거예요. 와 대표님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냥 막 10종목, 20종목, 30종목 갖고 오세요.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수익이 나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아니 교재를 다 드렸는데도 그림 이렇게 다 그리셔.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리셨는데 딱 들여다보는데 국전약품이야. 거래대금 터지고 막 장학형이야, 쇳별형이야, 상승인태 확인이 매수 못하겠네요. 매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수익들을 랑경스 선생님 무료방에서 여러분들 길라잡이 많이 해주시죠. 이야, 교육도 고 이야, 난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우와, 내가 해보니까 되네요. 무료방에 계세요. 무료방에. 많은 분들이 무료방에서도 하세요. 교육자료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다 출력해서 스프링노트에 넣어서 그거를 또 붙여서 정리해서 또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그러니 재밌으시고 행복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독립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면 독립하시는 거지. 뭐 윤종도 분들이 수십만 명 되게 20년 이상 있으면 독립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다 독립하시는 거예요. 어? 독립하시고 즐거우실 수 있도록. 이 결과물들을 키리우스 선생님 거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도 별로 딱딱딱 다 주말에 제가 다 작업해서 올려드린 거죠. 그거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고 키리우스 선생님 VVIP 회원이신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왜 써주시냐고. 이러한 계좌 수익이 나시니까 연간 결산을 했는데 이 계좌 수익이 이걸 내가 뭐 조작을 해서 만들고 뭘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불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 제가 조작해서 만들잖아요. 그거 불법이야. 걸려요. 신고하면은 포상받아. 응? 고객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데 야상화 선생님. 응? 호드람 선생님. 캠프로스 교육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국전약품의 경우에 그 9월 6일에 그러한 흐름. 지금 건 안 보여드려요. 투자 경고기 때문에 녹화까지 해드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캠트로스는 오늘 맘먹고 해드렸죠. 그러면서 맨 앞부분에 녹화 내용이 뭐냐면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걸 녹화를 해드리는 순간 V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 스페셜 교육방 회원님들 언짢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 주력주 위주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주력주 다 깨졌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왜? 다른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기준이니 제가 그렇다고 뭐 캠트로스를 막 문자를 보내고 매수하세요 하고 막 그런 개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거래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CIS가 그렇게 터졌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시가총액 뭐 2위인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터져 있다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터져 있다면 그냥 막 잡아 땡기죠. 오늘 같은 날 힘들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릴 때에도 참 진짜 난감하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장에 교육해드릴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드려야지. 그거를 무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못 들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라도 다음으로 왜 주냐 이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나중에라도 캠트로스가 뭐 시가총액 1조 2조 못 가? 갈 수도 있죠. 오늘 캠트로스나 이런 그 LNF 보면서 야 2차전지 진짜 미국의 예? 민주당 정권 앞으로 계속이잖아요. 3년 4년 계속 그때까지는 친환경 신재생 강할 수밖에 없구만. 그게 민주당 정부의 기준이니까 미국 기준이니까. 야, 지금 보니까 수급이 단타 수급도 장난이 아니구나. 외국 기관 쪽에서도 왜 못 가겠어요? 가면 갑니다. 다만 그건 막연한 제가 생각하는 기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전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주력주는 실적주에서 또 전체 업황을 시장을 끌고 가는 경기를 끌고 가는 업종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테마주들이나 이런 쪽은 추세 범위, 기술적 분석에 대처를 하잖아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윤정도가 지금 해드리는 게 뭐예요? 뭐 다른 사람처럼 종목 막 뿌려대고 뭐 맞으면 한번 들어오세요. 이런 싸구려 마케팅의 전략이 아니고
윤종두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어? 근데 직접 못하시겠잖아. 솔직히 난 저렇게까지 못해요. 직장 다녀야 돼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해요. 나는 사업해야 돼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해. 난 골프 칠 거야. 그럼 윤종두가 알아서 그럼 매매서에 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면 되잖아요. 그 신뢰만 있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은 VVIP 회원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걸 제일 권해드리고 비싸더라도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달라요. VVIP방과 VIP 직장인방과 스페셜방과 많이 달라요. 실시간으로 해서 또 성공해서 오늘 같은 날 캠프로 수익 나고 롯데 정밀 와학 차익실을 하고 이런 분위기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오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오셔서 직장인 문자 교육 카톡방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오케이. 내일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야 되니까 저녁에 지금 전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등록을 해놓고 내일 개장 전부터 설명을 듣고 전략을 잡고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특전사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카톡방 1개월을 무료로 드리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 카톡방 1개월 뭐 이런 특전 내용이 그냥 111만 써놓고 내일 하여간 디자인팀 비상이라고 그러세요. 제대로 내용 모르겠으면 위에다가 제대로 물어보시라고 그러고 공지사항 보시고 공지사항에 보면 다 써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게끔. 근데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립니다. 111 기준 문자가 111인가요? 3달입니다. 문자 3달 드리고 카톡 1개월입니다. 카톡을 3개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전화 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박아놓고 이렇게 진짜 하지 마시고 만드시는 분들 자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윤종도는 이런 거 용납을 못해요. 매매 사인이든 포트폴리오 구성이든 전략이든 이렇게 하면 용납 못해요. 왜? 금전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따구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게 회사야 이게? 큰일 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가장 먼저 낸 전문가가 윤종도의 1호. 농담이 아니라 2001년도에 법인을 등록합니다. 지금 꼬맹이들처럼 막 갑자기 막 텔레마케팅 TM 부려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해 본 거는 몇 달째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는 2016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창피해 창피해. 방송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려 이게 윤종도가. 창피해 죽겠어. 이 시간 이후에는 시간도 없잖아. 그래서 VOD나 이런 부분의 교육 영상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이런 교육 영상들 전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60시간 또 이번에 해드린 거 20시간 이상 25강 올해 해드린 게 8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매직 계산기까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좋은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라이브라 그랬죠?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요. 지금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서 기준 좀 잡으십시오. 이번에는 캠트로스 들어갈 겁니다. 한 템포 딱 잘라놓고 캠트로스 딱 들어갈게요. 자, 캠트로스를 들여다보시면 9월 7일 이후에 73.47%인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안 돼, 사실. 중간에 이제 정리될 수 있었던 기준이 있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캠트로스 문자 사인 나갔어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지만 문자 사인 나갔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또 모가스텐에서의 매수, 프로그램 쪽에서의 수급 변동, 확인, 거래대금의 수반.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문자를 발송을 명확히 드렸어야 되는데, 문자를 명확히 못 드렸어요. 이 종목 특히. CIS나 이런 거는 이제 문자 사인 다 나갔죠. 마지막 자리에서 수익 다 잡아드렸고. 근데 캠트로스 13,000원일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다른 종목 교육을 해드리려고 이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질문이 나왔는데, 스페셜 교육방에 잠시 뭐 대기하세요.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3,000원대 쫙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꼬리 달고 고생을 좀 하셨죠. 다른 분들 꼬리 달고 차익 실현하셨습니까? 만약에 못 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전략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문자 안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캠트로 좀 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일단 갖고 계시면 유지하십시오. 일단은 주가는 눌려있지만 모건스탠리 쪽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이 경우에 캠트로스의 경우에 2차전지 쪽이 지금 당장 끝났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손실 보고 나갈 필요는 없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하겠습니다만 유지.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개장 초부터 바바방 18% 올랐나요 어제? 그리고 꼴이 또 달아요. 그래서 14,000원대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 문자 나간 내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만약에 나는 캠트로스를 또 보겠다. 뭐 시장 조치들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미만이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에서 한 60만 주 매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한 40만 주 때 48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액 기준으로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방송 시청하시고 유료 회원님들 들어가시는 그 금액 기준 잡아도 프로그램 매수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쪽 뭐 한국경제TV나 가서 보시면 막 방 안에 한 1,000명, 1,500명씩 있는 전문가들도 있죠. 자기들이 매매 사인을 줘서 움직이는 그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소형주, 중형주 아무렇게나 막 베팅을 한다고. 큰일 납니다. 물량 과제되는 거 크게. 오늘도 이제 뭐 주력주 기준에서 옆방에서 판 거 우리가 다 받아내고 그건 아니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옆방 정리한 걸 우리가 뭘 받아. 개인 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 개인 지분이 현대차 개인 지분이 10% 조금 넘기는데. 결론적으로 좀 주의는 많이 요구가 돼요. 그리고 2,800만 주 곱하기 80% 해주면 어떻게 돼요? 3,000만 주, 3,800, 24. 나는 보수적이야, 그럼 내일 2,500만 주 터져야 돼. 나는 공격적이야, 그럼 2,000만 주 정도면 되겠습니다. 2,000만 주면은 3,000억 이상의 거래대, 그럼 4,0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500만 주면 5,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지사, 당연하게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 나올 거냐? 난 몰라. 난 농담해로 몰라요. 아, 내일 뭐 개장초에 들어올릴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다만 오늘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으니까 일단 띄워놓겠지. 띄워놓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시간에서 눌러놨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에서 눌러놨단 말이에요. 뭐 종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보합으로 출발해준다. 어우, 땡큐야지. 보합으로 출발해주는데 홍보하다가 프로그램 들어와. 눌러놓고 들어와. 그러더니 앞전 고점, 오늘 고점 뭐 17,000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풍쳐. 그럼 그때부터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개장초에는? 개장초에는 막 봐야 돼. 모든 변수를. 오늘 잡아간 쪽 그 물량의 60만 주 프로그램 매수를 누가 뭐 추가적으로 잡아줄지 차익 실현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고 있는데 오늘 고점 뚫고 넘어가 봐야 뭐 예를 들어서 700원 올라봐야 그래 한 4%뿐이 안 돼. 왜 자꾸 내 것만 소중하다 생각해요? 4%는 프리미엄을 줘도 돼. 왜? 4%, 5%, 6%, 7%를 들어올려야지 거래가 터지는 거지.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데, 야 이거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데 사면은 대박 날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일본 보면 기술적으로 눌려. 소설 쓰나? 소설 써요? 모든 기술적 분석은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그 후행성 속에서 누적된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집으로 지금 진행돼? 이게 지금 매집이 된 거야? 오늘 거래대금이 자기 시가총액만큼 터졌는데 이게 그럼 대주주한테 야 주식 좀 줘봐. 대주주야 주식 좀 줘봐. 내가 오늘 편입했다 내일 줄게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매집이 아니라 뺑뺑이의 기준이죠. 뺑뺑이의 기준. 고빈도 거래. 어쨌든 그런 교육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거래량만 보겠습니다. 9월 28일 날 9시 18분에 동영상. 조금 전에 우리 국전약품 그 동영상 있었죠? 그건 뭐 지나고 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 그 동영상 나중에 또 보시고요. 공지사항도 다 바꿔놓으세요. 캠트로스 그 다음에 국전약품 이런 식으로. 캠트로스 기준에 동영상 있죠? 28일자 거 먼저 하나 올려주시고 이때 당시에 올려드렸던 파일들 있죠? 파일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올려드렸던 어제니까. 그 파일들 같이 드리세요. 앞으로는 그 파일들도 다 모아놓으세요. 어차피 모아놓고 뿌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오늘 거 자료 세 번이나 올라와서 그 자료도 링크는 벌써 만들어놨을 거 그대로 있고 여러분들은 공지사항 보시면 되는데 공지사항 보시면 되는데 올려드린 이유가 뭐야? 아, 두 가지지. 하나는 올려드리고 자료도 같이 드리면 좋겠죠. 오늘자 원고든 뭐든. 또 하나는
아유, 뭐 윤종근 자선사업하냐? 솔직히 그래, 우리 직원분들한테. 야, 자선사업하냐? 이거 그냥 뭐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여기서 마케팅을 하지만은 이렇게 해놨으면 밑에다 상품을 넣어놓든 뭘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입을 하실 거 아니야. 그래야. 아우, 또 내일 모레 월급날이네. 응? 아니,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 자선사업해? 지금 막 혼자 이렇게 막 혼자 찍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지금 이 야간 시간에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한 분 계시겠어?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캠트로스의 어제 기준입니다. 어?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좀 이따 매직 계산기 보시겠지만은 매직 계산기 기준에 14,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이에요. 그래서 VVIP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가스공사를 그럼 차익 실현하셨어. 그럼 밑에 또 살 수가 있거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한 템포 늦는 거, 일부러 오르는 게 아닌데도 늦어지는 거. 그 다음에 무료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가면 뭔 소리야. 또 신뢰가 없어. 특히 오늘 같은 날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15% 눌러왔을 때 거기서 거래 터뜨리고 돌리거나 프로그램이 유입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어. 그래놓고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야, 네가 준 거 아, 봤자 오르긴 오르더라. 아, 나 이제 가입해야지.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입해, 솔직히. 윤정도는요.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냥 대박나셨죠? 얘가요. 2차전지 수혜주인데요.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뉴스 보면 하는 거고 채널 돌리면 나오는 내용. 동영상에 잡아드린 내용들은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매직 계산기입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요.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고가 대비해서 1.5% 혹은 수익이 10% 이상 나있다 2%.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 두 번 분할 매도해. 찢어서 일부 매도하세요. 그거 없어. 50%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전량 차익 실현. 그건 얼마? 4%.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녹화를 하는 사이에 주가가 나중에 또 캡처할 땐 또 13,550원까지. 물론 변동은 다시 올라가서 나왔죠. 그래서 13,900원의 기준에 문자를 보내. 이게 문자예요. 이게. 내일 기준에서는 캠트로스 문자 내역도 같이 뽑아주세요. 내일 기준은. 캠트로스 문자 나갔잖아. 매수 사인도 나갔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사인도 나간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문자의 기준에 오늘도 나갈 수 있던 문자인데 오늘은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몸도 솔직히 요즘 조금 며칠 안 좋아해요. 주말부터 계속. 3번 이상을 녹화를 했어요. 3번 이상.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숨 차 죽겠는데. 결론적으로 29일 11시 19분에 동영상을 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동영상 이거 하나 또 올려주세요. 오늘 거. 좀 귀찮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 오늘 거 동영상 올려드리세요. 나중에는 위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 폴더 매일매일 복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다 넣어드리고 그걸 가지고 위에서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야 돼. 이게 문화돼? 이게 막말로. 낮에도 다 드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문화돼. 오늘 11시에 올려드릴 때 기준이 벌써 19%예요. 그럼 또 그런다? 다 오는 거 왜 주냐고. 아니야. 다른 분들은 벌써 매매를 다 하고 계셨고 이미 한번 들릴 때 차익 실현 나오고 계셨고 다 수익 내서 와 행복합니다 이러고 계셨고 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또 바닥에서 돌리니까 또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도 계셨고 왜 마인드를 자꾸 다 오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결론적으로 잡아드렸잖아요.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내려오면 거기서 그 가격에서 산다? 아니다. 음복도로 좀 흘러지. 그 기준이 아니라 저점 편입 12,000원에 한 물량 어제 차익 실현도 했지만 오늘 또 들어가셨으면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시고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15%의 범위까지가 그러니까 16%의 미만이 딱 요게 요게 얼마? 15,000원이라 15,250원. 15,250원까지가 딱 15%란 말이에요. 거래가 10시 기준에 10시 넘어서 바바바바방 터지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바바바방 터지는데 좀 이따 뭘 보여드릴 거냐면 프로그램에서 개파락 나오고 마이너스 2%인가요? 3%인가? 개파락 나오면서 프로그램도 매도 뭐 6, 7만 주, 8, 9만 주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쭉 돌리면서 VI 들어가기 직전에 프로그램에서 22만 주? 뭐 그 이상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바바방. 그리고 고점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도 차익 실현을 하니까 밀렸겠지. 차익 실현을 하니까 밀렸겠지.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느냐. 소름 돋는단 말이에요. 소름. 농담이 아니라 소름. 왜? 여기 보면은 8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딱 잡아드립니다. 80만 주 터지고 돌리면은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0만 원 터지고 돌리면 벌써 주가가
16%, 16%, 17%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눌려질 때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매직 시그널을 한두 번 배우냐고. 우리가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교육받고 싶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 0선 위에서 꺾이기만 하면 매직 시그널, 0선 돌파 하나, 꺾여지는 매직 시그널 하나, 크로스 발생되는 거 두 개, 세 개의 매직 시그널 중에서 두 개만 나와도 된다. 하나만 나와도 공격적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 매직 시그널 하나면 되잖아. 하나면. 어? 다시 윗선에서 여기서 꺾여서 들어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10분봉이에요. 10분봉의 기준에 거래량의 기준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하셨어요? 오케이, 땡큐. 오늘 개파락 나오고 양봉이야?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물량이 들어오면서 VI까지 들어가? 어제 꼬리가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일주월봉 좀 이따 볼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오늘 또 들어가는 겁니다. 없어. 얘가 주가가 올라올 어떤 단 한 개의 수주 공시든 뭐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의무 공시 하나도 없어요. 자율 공시도 없어. 그럼 뭐야? 보도 자료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이 나올 때 그 수급 논리에 대한 범위만 보자. 프로그램 쪽에 들어오는 그 물량은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인덱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매집의 물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좋아하는 매집했어요. 어디서 그런 거 배워오셨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윤종도한테 배워서 나간 친구들이 전문가랍시고 메이저든 아니든 다 지금 각 케이블 TV에 나오면서 대도 않는 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 무슨 매집을 해? 이런 종목을 누가 매집을 해? 어? 누가 매집해요? 대주주 되려고 매집하나? M&A 하려고? 말 그대로 단기 성향의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죠. 매집이라는 건 진짜 뭐 M&A를 하든 내가 확 진짜 뭐 주가 조작을 하든. 근데 주가 조작 큰일 나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을 수 있어도 지금은 금융당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형주 잡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권이었어요. 이게 9시 14분에. 10시 기준에서부터 확 바뀌죠. 어? 근데 그 이전에 벌써 10시 16분의 기준에 이미 벌써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거래가 여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거래가 터졌겠지 당연히. 거래가 마이너스 6만 주에서 이것만 해도 몇 주에 30만 주씩 터져버리는데 30만 주 우스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바바바바박.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10시 32분이란 말이에요. 16분 32분. 그게 뭐냐면은 주가가 개파락 나오고 양봉으로 나왔다가 밋밋하게 갔다가 톡 치고 들린 거야. 그러면서 이게 VI 들어간 거야. 아까 22만 주 터질 때. VI 들어가고 개인들 흥분해서 막 따라 붙겠죠. 어? 공시 내용 하나도 없잖아. 보도자료 안에. 어? 뉴스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차익 실현하는 거야. 이게 한 명이 한 건지 두 명이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손바뀜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물량은 나왔어. 손바뀜이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눌린 거지. 근데 막 어제냐 막 한국 BNC처럼 한 방에 물량 몇십만 줄 쏟아가지고 뭐 십몇 프로, 15%씩 내려온 그 기준이 아니라 뭐 적절하게 운전 잘해서 뺀 거죠. 그럼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뭐 야 눌렀으니까 흔들어댔으니까 이 사람도 얘네들 더 빼고 나가서 마이너스 6만 주로 개당초처럼 해놓으면 그래도 차익 실현인데 여기서 또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 터트리면서 돌리는. 거래 터트리는 건 뭐냐면 위에 매물을 잡아먹고 돌리느냐.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자니 들어오는 순간 주가는 변동하고 근데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후장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걸 똑같이 봤죠. 자, 15,600원입니다. 지금 15,50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15% 넘겼어. 16%에 이게. 어? 근데 야,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는 대우가 된 거예요. 오후장에. 지금 이제 아직은 오전장이고 11시고. 11시 1분에 32만 주 이렇게 넘기면서 다시 VI, 2차 VI 들어갔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응?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차익실이 또 나와. 차익실이 또 나와, 또. 32만 주 샀던 게. 그럼 어떻게 됐어, 주가가? 어? 다시 이렇게 눌려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들이 확 깨고 내려갈지, 다시 사서 들어올지 여러분들이 알아? 윤정부가 알아? 모르잖아. 전화해봤어, 얘네한테. 야, 니네 이거 더 살 거니? 9만 주 살 거야? 아, 그래, 9만 주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2,800만 주 터진 종목에 10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쫙쫙 당기는 기준,
나중에는 대놓고 그냥 매수를 확확 막 10만 주씩 사버려 그냥 확. 개인들이 위로 10만 주씩 사, 안 사. 이렇게 딱 호가창이 있으면 요 위에 매물 있죠. 한 10만 주씩 사가지고 한 3개 호가 걷어버려. 그러면 다들 들여다보고 있고 시스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막 때려붙는 거야. 막 그냥. 거기서 지저분하게 차익신하고 나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같이 들고 올라가서 그냥 막 상가 수준으로 들고 올리는 애들이 있고 CIS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은 쪽이 모건 스탠리는 일방적인 매수예요. 무지하게 매수했어요. 얘는 100만 주 이상 막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CIS에서. 근데 한투 애들은 막 사요. 지들이 샀다가 주가 올라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16,000원대 초반에서 막 사 지들이 한 20만 주 사버리더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막 들어오고 막 20만 주 사니까 양봉 나오니까 개인들 이러고 있다가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빵 쳐. 그럼 막 쫓아올 거 아니야 막. 어? 16,000원 초반에 샀다가 17,000원 17,000원대 초반 중반 딱 오니까 거기서부터 팍 다 때려 팔아버려. 아우 지저분한 애들. 그래서 어제 전량 체크신을 해버린 거예요. 성향이 달라. 창구들의 성향, 종목의 성향. 그러 나서 다시 밀고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한 투가 20만 주 샀던 게 마이너스 6만 주, 7만 주까지 나온 거예요. CIS라는 종목에. 그리고 종가 보면 다시 들어올린 건 또 지들이 또 8만 주 사요. 그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몰라. 사실은. 그렇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템트로스 12시 1분에 또 올려드립니다. 12시 1분에. 자, 15.97입니다. 기다렸거든. 왜? 제가 문자 사인까지 못 보내드리더라도 아까 올려드린 캠트로스의 전략, 그 전에 올려드린 유료방에서의 캠트로스 전략, 자, 세 번째 전략 올려드립니다. 15,250원이에요. 아까 16% 이상 돼 있을 때는 올려봐야 야, 다 오른 거 왜 주냐? 지금 못 샀는데 왜 주냐? 그래요. 내가 정확히 녹화해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한 거지, 이렇게. 목표주가 상향 17,000원입니다. 17,000원을 찍어버리죠. 찍었나? 하여간에. 거래대금이 6입니다. 시가총액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지금 계속 띵똥 소리 나죠. 선착순이야. 빨리 내일 아침부터 당장 같이 움직이실 분들만 전화하십시오. 빨리. 거래대금 6에 프로그램 순매수 16입니다. 아직까지 뭐 20만 주, 30만 주 움직이고 있으니까 20만 주였을 거예요. 이때 고점이 22.43에 16,100원. 근데 눌려져 있을 때 기준에 일단 고점 대비 차익실을 알려드린 것처럼 15,800원, 15,500원의 차익실을 하시는 게 맞죠? 라고 써드렸고 다시 밀려있을 때 16,100원 고점 돌파하면 이때는 못 들어간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차익실을 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더 주고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우리는 15%까지만 따라붙기로 아까 교육 잡아드렸잖아요. 교육표, 만들어놓은 표, 매일매일 말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3분의 1 조정받으면 15,000원이니까 여기는 편입할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냐 이거. 3분의 1까지 안 내려와. 안 내려왔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거는 15%까지 15,250원까지는 보자. 그리고 또 15,600원일 때 아니 꼭 무슨 15%만 사야 돼? 20% 사면 안 돼? 밑에 써 있어. 특별한 케이스에 20% 사도 된다고. 농담해라. 그렇게 해서 이쪽의 기준에 이 시간 기준 얼마? 12시 3분 기준에 15,250원일 때 이때가 15.97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프로그램만 확인하면. 한 치고 돌려버리죠. 그리고 2차 VI 갔다가 또 다시 또 꺾여요. 왜? 차익실현이 나왔거든. 프로그램에서. 응? 최대 20%까지도. 근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1차적으로 15%를 잡아요. 다시 보시면 요자락의 기준에 저게 15,250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히 15,000원 기준 15,000원. 여기까지가 15,000원이고 15,250원. 그리고 여기서도 눌려진 게 15,250원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프로그램의 기준은 잡힌다. 여기 0선에서 크로스 잡힌다. 0선에서 요거 돌리면 크로스 잡힌다. 그리고 15,600원일 때 또 잡아드려요. 15,600원일 때. 네? 왜? 15,600원인데 16,100원 찍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15,600원인데 프로그램이 다시 둔화되지만 또 들어올려. 또 들어올려.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12시 넘을 때 프로그램 쪽에 수급, 그 다음에 어느 거? 매직 시그널의 흐름. 20%를 따라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5,600원에서, 이게 15,250원이에요. 요게 15,250원. 요게. 아까 몇 분? 12시 3분에 올려드렸죠? 12시 3분. 15,250원, 12시 3분,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 이때 기준에 볼까요? 12시 3분부터 여기까지? 자, 교육이니까 다시 보는 거야.
신짜 프로그램이 12시 3분 이후에 매수 위로 돌아서 있는지 자 봅시다. 뭐 30만 주까지 들어왔던 부분 11시 11분에 11시 반에 15만 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시 3분에 줄어들면서 미끄러져 내려왔겠지. 15,250원 공방을 거의 뭐 한 30분 이상 했죠. 그 15만 주에서 어떻게 돼? 15만 주에서 15만 주에서 들어와. 그러더니 27만 주, 25만 주 또 20만 주 이러던 게 어떻게 돼 있어요? 51분 딱 되니까 35만 주씩 늘어나 있죠. 분명히 늘었어요. 15만 주에서 20만 주 든 거야. 20만 주 해봐 우리 방에서 한 분이 살 수도 있어. 30억 못 사? 아 30억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30억 없는데 어떻게 500만 원짜리 가입을 해 윤종도한테 VV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한 명이 살 수도 있어. 다만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주면 심리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왜? 외국인 기관이라는 걸 아니까. 그게 단타족인지 뭔지. 어? 결론은 12시 3분에 분명히 12시 3분에 15% 기준에 15,250원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이 15,500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15,250원이 여기고 그다음 12시 3분 요 기준에 올려드린 차트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면 12시 37분에 이제 올라가 있을 때 기준인데 12시 33분부터 한 30분 정도를 요절하게 맴돌 안 돌아. 맴돌죠. 아니 15,250원, 15,300원, 15,400원, 15,500원에 산다 그러면 누가 옆에 갖고 막 손 꽁꽁 묶고 못 사게 하나?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와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면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은 2시 20분은 어떻게 돼? 27.76, 2시 20분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이때가 16,900원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고가 대비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어가세요. 그럼 시간에서 좀 밀렸었거든. 종가 대비. 그러니까 16,000원 공방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15,250원에 12시 3분에 올려드릴 때 여기란 말이지. 그럼 거래가 없어요. 아까 국전약품처럼 거래가 없어요. 그럴 때 뭘 봤어요? 방금 프로그램을 봤잖아. 그들이 들어와서 탕탕탕 들어올리는데 개인들처럼 아, 한 호가 잡아먹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두 개, 세 개 효과를 막 쏴버려요. 10만 주, 20만 주. 그래야 따라붙지. 그게 그들의 스킬인 거야. 매매 패턴. 어우, 차익 출현. 그러더니 여기서 또 맴돌아. 여기서. 15,600원에서. 15,600원에서. 어? 그러더니 다시 또 프로그램이 빠바바바바. 몇 번을 수익을 내는 거야? 여기서. 수익. 여기서 차익 실현, 뭐 수익, 또 여기서 편입, 또 차익 실현, 또 편입. 와우. 녹화만 세 번을 해요, 녹화만. 장중 고점이 17,000원 딱 찍었네. 소름 안 돋아요? 소름 한번 갑시다. 농담이 아니라. 에? 소오름. 소오름. 채팅방에 얼른 나 물 좀 마시게. 그래, 엄지척. 교육 아니에요? 교육 이거 이상해? 이 교육이 이상해? 잘 볼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그냥 터져? 기준 잡아드렸던 예를 들면 2천만 주야. 2천만 주 넘기잖아요. 2천억 넘기잖아.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 어제 거래량 80% 넘기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10시 이후에 11시까지 기준을 넘겨버리잖아요. 좀 딱 볼 거야. 오늘 변동 거래대금을. 어?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올릴 때 여기서 따라붙어도 돼요. 사실은.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니까. 근데 매직 시그널은 여기서 차익 실현이야. 여기서 추중 거리면. 매직 매수 여기. 그 다음 다시 매수가 들어온 게 요거 매직 시그널에서는. 그리고 기준점 잡아드린 게 12시 3분이죠. 12시 3분에 얼마? 15,250원. 프로그램 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찍고 차익 실현. 이게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16,000, 어? 얼마 이게? 뭐 500원? 1,000원 올라서 1,000원. 그럼 차익 실현 만약에 예를 들어 했어. 아니면 난 그때 버틸 거야. 손절하고 말지 뭐. 예를 든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이 또 들어와요. 매직 시그널 매수세는 안 나와? 매직 시그널 안 배울 거야? 이 교육 교재. 9시간짜리 교육 이번에 또 해드렸죠. 25강 중에서 매직 시그널 교육이 또 있다고. 보조지표 교육이. 그러고 나서 우왕 고점 대비 1년 전량 차익 실현 끝. 16,250원 종가네. 17,000원 대비해서 2% 혹은 내가 편입 단가보다 10%가 안 되니까 그러면 1.5% 합산해서 평균 2%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면 오늘 16,7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된 거예요. 미련이 남는다면은 시간에 거래해서 16,000원 공방 나올 때 그때 편입하면 되든 내일 편입하면 되든 매직 시그널 차익 실현 하라는데 여기서 행보하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2,000억 원의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어제 거래량의 70%, 2천억 이상, 어제 거래대금의 70%, 80%, 어제 거니까 80% 그래, 80%. 그 80% 기준에서의 변동 거래량. 어제 몇 주 터졌는지 다시 확인하면 되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이죠. 근데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오늘 시가총액 저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대금 4위, 5위, 6위에서 왔다 갔다 해. 자, 요 기준인데 어제 거래량이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응? 차트 한번 볼까요? 5분봉이고 1봉 기준에서 어제 거래량 2천만 주가 안 됐네. 2천만 주가 됐다고 해도 80%면 1,600만 주인데 2천만 주 안 됐으니까 1,500만 주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1,500만 주면은 거래대금 2천억을 당연히 넘기는 거고, 응? 당연히 넘겨? 1,500만 주?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아예 그러면 2천만 주 잡을게. 2천만 주 잡아드릴게. 2천만 주 잡아드릴게.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 터졌어야 된다. 자, 매직 시그널 매수 빵! 매직 시그널 매수 빵! 매직 시그널 꺾여서 차익 실현 끝! 얼마나 세상에서 쉬운 게 매직 시그널인데, 이거 9시간 교육자리 이번에도 또 해드렸잖아요. 동영상 또 교육 받으셔야지. 윤종도한테 맨날 세경 낼 거야? 아니면 이 매직 시그널 창시자 윤정도 머슴으로 쓰고 세경 주시고 문자 사인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죠. 편하게. 그럼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이죠. 어제 기준 잡을 수 있잖아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에서 따져봅시다. 9시 10분까지는 얼마? 10%를 했죠. 그럼 200만 주, 20, 200만 주 터져야 되죠. 9시 10분까지 200만 주. 터져? 안 터지죠. 그러면 10시까지 얼마 터져야 된다고 했어요? 30%죠. 600만 주 터져야 돼. 10시까지. 600만 주 터져? 안 터지잖아. 어? 2% 마이너스에서 5% 올랐다고, 하, 대박났어. 이거 매수해야지. 죽을 수 있다고. 개별 매매는 가능해요. 왜? 이때까지의 거래량이 300만 주면은 한 4,500억 터져 있으니까 마감 때까지 고점 넘겨 한 1,000억은 나오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갈 수 있어. 아까 국천제품처럼 이게 제가 늦게 알려줘서 이제 직원분들이 9시간을 못 자른 거예요. 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11시까지면 몇 프로? 35%를 했죠. 그럼 2천만 주 35%면 700만 주네? 넘기네? 700만 주 넘기네? 700만 주 넘기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넘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6, 7만 주 마이너스에서 22만 주까지 들어온다? 4에서 16까지 올라갈 때 5%, 6%, 7% 때 왜 못 잡냐고요?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야 지금 7%, 8%, 9% 움직이는데요. 또 VA 들어가는데요. 매수입니다. 왜?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그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있고 그게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니까 최소 외국 기간이고 그들이 단타 성향에도 뭐든 차익 실현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매수! 근데 녹화하고 문자 쏘면 VVIP는 이미 라이브에서 들어갔고 그 다음 범위 스페셜 교육방, VIP방 그 다음에 녹화한 거 이제 동영상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 올려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뿌려드리면 그때 돼서 야 이거 다 얼른 보면 그냥 막 그냥 동영상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교육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어? 소름에 올리다 말아. 소름 다 올려주세요 빨리.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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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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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개뿐이 없어. 왜 오늘 엄지척 엄지척 공부하긴 싫은 거야. 아까 100분 넘게 있다가 80분으로 줄었어. 왜? 윤정도가 막 짜증내니까. 어? 그냥 막 짜증내니까 야 이거 마케팅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짜증내니까 농담 아니라 다 줄여버릴 거야 인원 우리 직원분들 내 매출도 안 나오잖아 그죠? 지금 이런 교육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 여기서 왜 못 잡냐고 여기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가격이 15,250원, 15,300원이에요 여기서 우린 들여다보고 있었고 방 안에서 부야이 이러고 나 안 들여다보겠어 어제 차익 실현한 종목인데 예이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고점이 1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만 따져도 몇 프로? 10%예요. 오늘 이 장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종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자락이라고 그랬죠.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보인데 이걸 안 들여다보냐고. 이걸 놓쳤어도 이 눌림목에 프로그램에서 차익 실현 일부 나왔다 그랬죠. 다시 들어와. 이걸 안 들여다보냐고. 12,500원의 기준을 안 들여다보냐고. 15,600원에 15,250원이고 15,600원에 프로그램 또 들어오는데 안 들여다보냐고 여기서 위로 쏴버리는데 안 들여다보냐고 그리고 다시 차익 실현 나오면 차익 실현인 거지 일주 월봉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을 활용하세요 그러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기준에 캠트로스입니다 언제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기준에 거래량이
장 중에 이제 잡아드린 거니까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잘못 나와있어. 잘못 나와있어. 이거 아니야. 12만 6,700원짜리 종목인데 이거 아니야. 이 종목 뭘까? 뭐였을까? 당장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밑에. 그리고 교육자료에서 빼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9월 15일. 9월 15일자 캠프로스 이게 맞죠. 9월 15일자. 9월 15일자에 잘 보시면 9월 6일, 7일에 이런 거래량인데 윤종도가 이걸 빼먹겠어요? 이런 거래량에 이걸 빼먹겠네요. 캠프로스를. 3천만 주씩 터졌단 말이야. 어? 그럼 2천억 넘기죠. 넘기잖아. 뚱뚱해갖고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들고 숨 차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더 능동적이셔야지. 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중의 기준입니다. 꼬리 달력? 만약 꼬리가 달렸으면 당연히 여기서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기준이고. 주봉에 그런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눌림목인데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수급도 봅시다. 아 모건스탠리가 단기성에 들어옵니까? 아 주봉 기준에서 쇳배령이에요? 4대처럼 쇳배령이에요? 아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렸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어? 모건스탠리가 뭐 한 40만 주 잡았어요? 여러 가지. 여기 거래 터지고 나서요.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아쉽게도. 13,000원대. 뭐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어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왜 못 잡냐 이거지. 왜? 어제 기준에서도 말씀드렸죠. 아, 쇳배령이 뜨네요. 아, 근데 꼬리에 달려서 아, 이런. 쇳배령이 뜨네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응? 어제 기준에 쇳배령이 뜨네요. 근데 꼬리가 달렸어? 아, 이런. 그리고 그걸 감싸 안아, 꼬리를? 그리고 그 감싸 안아, 꼬리를? 캠트로스 VIE! 10시 15분. 10시 15분. 8% 수준에, 7, 8% 수준에, 플러스 7, 8% 수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29%까지 올라오죠. 캠트로스 VA! 그럼 그 다음에 교육 받으신 대로 복귀를 안 해볼까? 이렇게 스캔을 안 할까?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은 예쁜 궁디님 바로 따라서 우리 여기가 VVIP 라이브 채팅방이죠. 캠트로스 VA! 스페셜방이든 VIP방에 계신 분들이 주력에서 지금 힘드시든 뭐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주력주의 대처 방안도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나 외부에 있는데 외부에 계시더라도 녹화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방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VVIP 방하고. VVIP는 맨날 난리가 났어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서도 주력주가 있기 때문에 힘겨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2차 VI 11시 8분이야 2차 VI가 아니 그리고 나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걸 왜 못 잡아먹냐고 응? 그거를 아까 12시 3분에 올려드렸다 그랬잖아 12시 3분에 올려드렸죠 근데 그 시간 이전에 벌써 다들 그 시간 이전에 라이브에서 벌써 다들 전략을 잡고 문자까지는 못 보내드리지만 응? 다른 날은 보내드릴 수 있죠. 왜 그 전에 보냈으니까 왜? 오늘은 버거웠잖아. 근데 주력주 있는데 어디다 놓고 캔드러스 사시고요. OCI도 사시고요. 일진 머티리얼 주셨네 사시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기존 주력주에서의 전략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되니까. 물론 어제 착실했으니 또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우리 기준하고 좀 안 맞잖아. 12시 3분 이전에 벌써 캠트러스입니다. 와 15,650원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잡아드리잖아요. 전략을. 아까 말씀하신 문나 선생님은 벌써 또 16% 수익을 낸 거야. 그러니 신나니까 아까처럼 교육을 받는 거고 교육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또 올려놓으시고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와우 32.46. 그럼 엊그저께 1억 빼시고 9천만 원 갖고 그러니까 1억 9천 수익에서 또 이 수익이면 얼마 2억이 넘네. 네 달 만에 3억 계좌에서 네 달 만에 수익금만 2억이 넘어 2억 1천만 원? 70% 수익이야? 신나겠지 하루하루가 맨날 은퇴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30대 후반인데 백수이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 근데 지금은 원칙만 지키시고 이렇게만 대처하시면 세상에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힘들면 누구하고
윤정두가 잡아들이니까 윤정두하고 같이 하는 거지. VVIP방으로 오세요. VVIP방. 수익이 목적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롯데정밀화 아깁니다. 1000억이에요.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전략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롯데정밀화 뭐 다 이제 뭐 수소 뭐 2차전지 뭐 다 뭐 어? 그 연동성에 대한 수급 범위 어? 자금은 들어오는데 어디 넣을 데는 없고 어? 그 기준의 수급 논리 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도 이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에 거래가 실려요 안 실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가 없으면 안 본다니까요.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거래가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와요. 변동이 안 나와. 변동이. 변동이 나와야 된다. 그죠?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된다. 거래 대금이. OMA, 20MA 거래 대금. 근데 여기도 지금 거래 대금을 안 넣어드렸는데 월봉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될까? 거래 대금 이렇게 돼 있겠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보신 거래량 교육처럼 지금은 거래량이 밋밋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4만 원 또 안 되는 가격대에서의 뭐 예를 들면 100만 주였다. 그럼 지금 10만 원 수준의 100만 주하고 같냐고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밑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거래량 배운 그대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래량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명도 못 봤다니까 농담해라. 유튜브 보면 싹 다 뒤져봤을 때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누구 하나 거래대금을 언급하는 사람 없어요. 왜? 교육을 어디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자기들도. 자기들도 못 받아본 교육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그러니까 윤정도 교육 강좌를 60강 플러스 2번 해드린 거 몇 강? 25강 60시간 플러스 2번 해드린 25강 20시간 이상을 틈틈이 보시는 거예요. 난 매매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똑같은 얘기. 아우 귀찮아요. 내가 그거 배워서 뭐 하거든. 그럼 문자 사인 받으시면 되잖아요. VVIP방에 오셔서 OCI 같은 경우에 앞방님 문난님 앞방님 볼까요? 아빠 오시아가 저를 또 살려주네. 어제 하루만에 월요일날 들어가서 하루만에 월요일날 들어가서 11% 수익이면 월요일날 들어간 거 11% 수익이면 11% 수익이면 월요일날 내년 4월이 만기세요. 몇 년을 연장하셨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하루만에 응? 상승 장악형 뜨고 돌릴 때 이 하루만에 어제 기준 어제 꼬리에서 우리 직원분들 몇 번 얘기했어요. 이 그림 가리면 안 돼. 안 가리는 화면을 좀 줘야 돼. 일부러 내가 안 가리고도 몇 번씩 하는데 캡처하는 분께 꼭 좀 전달 좀 해주시고 인원이 몇 명이냐고 인원이 그 수익 범위들을 다 잡아가줘야죠. 일진 머티리얼즈 월요일 날 방 안에 질문이 나왔죠.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뭐라고 그랬어요? 27일 날 월요일 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편입. 여기는 불가하지만 편입 가능합니다. 눌림목일 때. 눌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돌려주고. 이런 데서 수익을 내죠. 사실상은. 그죠? 4조 원짜리.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이만큼 있었는데 매수로 전환이 돼버려. 그러더니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20만 주를 사갔어요. 또 언제? 27일 날에도. 또 그러고 나서 28일 날에도.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올 때가 94,000원대 95,000원. 94,000원대 95,000원. 오늘은요. 10만 원 훌쩍 넘겨버리잖아. 이게 27일인데 94,000원, 95,000원에서 뭐 어제 기준에 97,0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10만 원 훌쩍 넘겨버렸나니까? 10만 4천원인가요? 뭐 쭉쭉쭉 갔죠? 그럼 여기도 월, 화, 수, 3일만 해도 한 20% 이상, 30% 정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다 그려드리잖아요. 매직 시그널 안 부러워요? 이거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증권사에서 오픈해놓은 수치하고 전혀 달라요. 증권사 애들은 말 같지. 개발하는 친구하고 주식하는 사람하고 달랠 거 아니야. 모르잖아. 대충 해놓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 추종용의 보조지표는요. MAO. MAO라는 건 MA. 이동평균. 예? 단순 이동평균에 대한 오실레이터.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MACD. 마찬가지예요. 컨버스 다이버전스.
해가지고 그 차이에 대한 범위. 어? 그 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뭐 MACD 오실레이터. 근데 수치가 다 다르다니까. 아, 심지어는 수치를 12 이렇게 놓나요? 응? 12, 26 이게 뭐예요? 예전에 토요일까지 거래됐거든. 그래서 2주를 얘기하는 거야, 2주.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0 아니다. 나는 그냥 다들 바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윤정도 네가 바본 거지. 다른 사람은 그냥 이거 12, 26으로 통용해서 쓰더라. 아, 그럼 그렇게 써도 돼. 근데 알고는 쓰시라는 얘기야. 예전에 6거래를 했기 때문에 10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HTS, MS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발달이. 그렇게 보지만 지금은요. 더 짧게 보죠. 21선은 우리는 이제는 단기선, 중기선으로 안 보잖아요. 장기선으로 보죠, 오히려. 짧게 보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10이 아니라 5, 수치를 넣어주는 거. 그걸 가려는 거야, 이거를 솔직히. 예? 이걸 왜 내가 다 오픈해줘야 되는데, 이 수치를. 저 수치 하나 들으려고 110만 원씩 내고 들어왔다. 9시간 교육.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안 알, 뭐 증권 안 알려주는 게 증권사 수치 자체가 다르니까. 결국은 윤정도 건 거의 그냥 100점 100승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편해. 이 수치만 받아와도 돼. 어, 여기서는 안 움직인 거래량이 없잖아. 거래 터져야지. 결론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의 기준에서는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2천억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OMA 20MA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시는 거예요. 이하 선생님 93,000원. 그리고요. 예쁜 공대님이 먼저 올려주셨잖아요. 27일 날. 그죠? 14분에 사셨단 말이야. 예쁜 공대님은. 그럼 선행 매매한 거야? 시가총액 4조짜리 먼저 샀다고 해서 선행 매매야? 시가총액 4조짜리를? 에이, 참나. 9시 14분에 저도 매수했어요. 그게 얼마? 91,000원, 2,000원대. 그리고 이하 선생님 93,000원대. 전부, 응? 51수는 꽃가, 모르면서 결론은요. 오늘, 98,900원이에요. 10만원을 넘긴 게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이게 언제 거야? 27일, 27일. 29일, 10만 6천원. 16,500원이야? 어휴, 훌륭하네. 응? 장중 고점 얼마일까? 장중 고점은 안 나오나? 고점 선이 없네요. 어찌됐건, 16,500원이 좀 가면 18,000원, 91,000원을 해서 월요일 날 사서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만에 얼마? 20%네.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응?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응? 게다가 동선생님도 몇 개 있으신데. 두산중공업 수익, 뭐, 넥사이언스, 네이처셀, 이런 수익. 이런 수익을, 이거 뒤에 해줬구나. 뒤에 해줬는데 윤정도 또 악을 쓴 거야. 해주시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돼. 예? 아까 보니까 동선생님이 또 올려주셨단 말이야. 저 넥사이언스 17,000원 때부터 들어가서 32,000원까지 해서 수익 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올려주셔야 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못했더라도 오늘 야간에 올려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정호 선생님 ST팜. 이거는 윤정두가 ST팜을 잡아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넥스사이언스 감사합니다. 또 동광 선생님은 그 덕분에 또 넥스사이언스 두 번의 상한가 수익 냈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아까 아빵님 OCI, SKC, 뭐 두산퓨어셀 난리가 났었죠. 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전기 1년 기다려서 100% 수익 내시고 공식적인 매도세는 없었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 좀 차익 실현을 하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만 7천만 원 수익. 그러고 나서 두산 피어셀 SKC는 이제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OCI가 또 4천만 원 수익. 삼성 엔지니어링 절반 또 갖고 계시고. 뭐 저점 편입이 또 되셨는지 모르겠고. 오늘 줍줍줍 다 하셨다고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소부덕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어떻게 되세요? 펜트하우스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와, 나 펜트하우스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2개월만 쉴게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마찬가지. 키리우스 선생님 34% 수익 난 거는 어디서? HMM. 우리가 HMM 34%만 수익 났을까? 전량 차익 실현이 3번 있었죠. 상반기 내내 14,000원부터 50,000원까지. 마지막에 이제 좀 낭패를 봤습니다만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이죠. 69% 수익. 이건 뭐예요? 카카오. 작년에 누적 수익이 키류 선생님 246%.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올려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써있잖아요. 1년 결산합니다 해서.
과금하시고 VVIP 과금하시고 올려주시고 자랑하시고 어? 다른 분들 제발 좀 다른 분들도 제발 스페셜 교육 1탄부터 5탄까지 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키류 선생님은 110만원짜리 물론 정회원 VVIP 회원이니까 할인은 일부 받으셨죠. 할인은 받으셨지. 그렇지만 1탄부터 5탄까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과금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왜? 무료로 오픈해드리면 단 한 명도 안 들어요. 우리 연구원 애들 아무리 무료로 너 들어라 이거 공부해. 단 한 명도 안 들어. 마케팅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 종목 일주일 내가 종목 쏴줘가지고 수익 나면 대박 내드리고 내 회원가에 100명씩 땡겨야지. 그냥 막 그냥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 예? 교육 받으셔야 돼. 1탄부터 5탄까지. 이렇게 받으시니까 246% 수익 내시고, 어? 이런 계좌 올려주시면서 뒤늦게 VVIP 가입했지만, 어? 이런 수익이 납니다. 지금 몇 년이냐고. 키루스 선생님도 한 2년 돼가시죠, 이제 2년. 네이버 같은 경우 19만원. 남들 뭐 지금 시가총액 얼마. 작년 1월부터 네이버 들어와서 수익 내고 그거 정리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또 한 달 만에 대박 수익 내고 그거 싹 정리해서 시젠에서 한 달 만에 그냥 막 200% 수익 내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게 VVIP 방의 기준이에요. 이게 다 문자산이에요. 이걸 다 본인이 다 캡처해서 올려주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문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VVIP. 내가 계좌 수익 246% 내는데도 한국 BNC, 뭐 네브 시스터즈 이런 종목군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기준에 들여다보실 종목군들 또 올려드릴 겁니다. 이 문나 선생님 계좌죠. 문나 선생님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수익 내시고 여기도 이제 아까 어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3억에서 뭐 어떻게 수익 냈어요. 그걸 여기다 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 낮에 어? 자질구레하는 업무들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시키시고 낮에 이거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놓고 또 이것도 인수인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서 다 수익 내신 거 시가총액 12조에서 25조 갈 때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물론 그 이전에 갖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게 어? 문나 선생님 이 뒷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나 선생님의 교육 교재 또 2중이든 3중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장중에 어?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문나 선생님 거, 키리우스 선생님 거, 어? 아빵님 거 계좌하고 막 수익 나신 거 다 올려드려. 최근 수익 나신 종목군들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봐야겠구나. 지금은 무료방에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문나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무한수익 선생님. 그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 받으세요. 수익 내세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검증이. 검증이 이만하 했으면 됐죠. 우리나라에서 윤정도보다 검증되어 있는 전문가 어디 있어요. 어? 넥사이언스도 간단하게만 보여드립니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지금은 강도 있게 전략을 잡아드리지를 않아요. 개별 매매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7월부터 들여다봤는데 동 선생님께서 기준이 이제 잡혀시는 걸 잡혀 있으신 동 선생님께서 17,000원대에서부터 그러면 이 종목이 뭐 동 선생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되니 그러지 않잖아. 조 단위의 시가총액에 거래대금 2,000억 이상일 때 우리 들여다보니까 차트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차트 보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그리고 거래량 안 나오고 안 터지면 한 발짝 뒤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2만 원이고 동 선생님 17,000원대부터 언급을 해주셨고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거래가 터지는 시점부터 들여다보시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광고 들어왔네요. 네, 17번 방. 막아놨는데 기존에 들어왔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 상승인 때 확인형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 저렇게 드릴 때도 다 오른 거 왜 주냐고 그러신단 말이야. 볼까요? 다 오른 건가? 어? 상승인 때 확인형 더 올라가죠? 응? 일주일 봉만 잡아드는 거야. 더 올라가죠? 다 오른 거 주냐고? 더 올라가. 32,000원까지 가버려요. 여기까지. 일봉상의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거든. 여기서부터. 거래 터지는 날만 보시면 돼. 거래 터지는 날만. 거래 터지고 양봉인 날만. 거래 터지는 날만. 툭 하면 상할까요? 여기도 툭 하면 상할까. 장중에 막, 와, VIO 막 상할까. 아까 보신 게 여기라니까? 맨 처음에 AS 잡아주세요가 여기고. 그게 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7월. 이미 거래가 한번 터져 있었고, 7월. 거래대금 2,000억이 터지느냐의 기준에
이 양봉의 여름이 이게 상한가 이런 날이. 마인드의 차이예요. 마인드의 차이. 왜 다 오른 거 주느냐. 왜 자꾸 얘기를 해. 대주전자재료를 다 오르고 줬나. 9월에만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이전에 올려드렸고 9월에만도 이렇게. 9월에만도. 같이 있던 종목군들 다 보시라고. LNF 같은 경우 막. 코스모 신소재. 국전약품 여기도 있어. 9월 24일에. 그때부터 해서 몇 프로에게 또. 그 흐름들을 그냥 막연하게 얘 좋아요 끝내줘요 1주 이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 지금 24,200명 그대로는 되겠어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띵동 9월 3일입니다 띵동 9월 3일 9월 3일이면 얼마였을까 68,700원 얘도 지금 10만원 넘겼어 10만원 68,700원이라고 얘도 지금 10만원 넘기고 있다고 어? 그 기준에서만 봉덕동 삼돌이 선생님께서 목표가 77,000원이라고 했는데 아 82,000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주가 계속 상향이죠. 목표주가 상향이 드렸잖아요. 다만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 다시 거래 터지면 들어갑니다. 그 변동성의 기준 내가 한번 수익 내고 재미있으시면 그 변동성의 기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대처해 나가십시오. 기준 거래량 300만 주, 350만 주씩 3천억 이상, 뭐 2천억 이상, 3천억 뭐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 남들 다 수익 내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처음 보시고 야 이거 다 오른 걸 줘. 9월 3일부터 드렸다고. 응? 9월 3일 날 뭐 하고 계셨냐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주전자재료 살까요? 내가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일 대주전자재료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 붙는다. 20%씩 올라왔는데 이걸 왜 줘? 그러지 말고 이게 95,000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죠. 그럼 윤정부가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나? 20%라고 그래서 올라갔나? 아니죠. 저기서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면 관망. 그리고 다시 거래되면 터지면 따라 붙는다. 에? 다른 데서 그냥 갖고 가면 이렇게 하고 쭉 오른다고 그래. 추세 매매 할 수 있어요. 추세 매매 할 수 있는데 20%씩 올라왔던 종목이 음봉 떨어지고 하면 차익 실현해야지. 그냥 LNF 꽉 쥐고 가면서 아우 저 다시 10만원 갈 거야? 20만원 갈 거야? 30만원 갈 거야? LNF 그러면 되겠냐고. 198,800원 찍고 16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오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그런 거를 만약에 차익 실현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나도 나오자는 얘기야. 어? 캔들 기준 상승인태 확인형, 상승인태 확인형, 장악형, 거래대금 다 터져주고, 힌트 다 주고, 매직 시그널, 매수, 차익 실현 다 잡아드리는데, 이거를 왜 놓치시나? 이게 지금 72,900원, 73,300원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의 흐름? 10만원 훌쩍 넘겼죠, 지금? 어? 7만원에서 10만원이면 얼마? 그것만 50% 수익이에요, 50%. 그것만. 다 오른 거 주지 마십시오. 이게 상승인태 확인형 거래 수반되어 있을 때 기준이에요. 더. 어?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 거래 걷고 꼬리 달려 차익 실현 하셨다가 이런 날, 조금 더 늦게 잡더라도 이런 날 편입의 기준 꼬리 달려 있으면 차익 실현 이런 개념에서 기준에서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일 장중에 봐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설정이 되죠. 안한테 마찬가지.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 이벤트 계속 해주세요. 없어, 이벤트 이제는. 교육자료 왜 공짜로 다 드려야 되는데. 어? 60시간씩 교육, 교재 준비해서 어? 직원들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교재 만들어서 60시간씩 또 추가 25시간씩 교육해드리는 걸 그냥 막 무료로 달라고? 무료로는 드리는데 무료로 많이 드렸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캔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어? 80시간짜리를 264만 원에 문자 3개월 받고 그 상품에 또 80시간짜리 교육자료까지 무료로 달라고 그건 안 돼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 이벤트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지금의 이 기준에서 수익 이제 발생시키셔야죠. 응? 이 기준의 수익 발생시키셔야죠. 안한테도 이제 한번 더 봐야죠. 얘도 펀더멘털적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한테도 지금은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 논리. 하루에 1%씩 매수 들어왔어? 프로그램에서? 외국 기관이야? 근데 주가는 꾹꾹꾹 눌러놨어? 오케이. 상승장 확인형이야? 오케이. 유엔총회 때문에 언급이 여거저거 나오면서 좀 눌러놨어? 주봉 이쁜데? 오케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오케이. 야, 이제
화공 분야, 비화공 분야 이제 수주 계속 나올 시점인데 오케이. 정정공시 나오면서 이제 분기 말이니까 4분기로 이제 넘겨진 실적 범위가 일부씩 있지만은 규모는 더 늘어나서 오케이. 화공 분야에 대해서 중동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야. 어우, 땡큐. 그 범위에 또 친환경까지 복합돼 있어. 어우, 행복해. 거기에 비화공 분야에 삼성전자, 삼성 SA 시설 투자에 대한 수주를 다 갖고 와. 오, 땡큐인데? 삼성 SA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100%. 삼성전자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 40% 수준을 갖고 옵니다. 삼성물산이 60%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잡는데 오늘 봐보세요. 9월 15일날 25,400원 뭐 이런 자락에서 이제 비중 20% 비중 꽉꽉꽉 채워놓고 변동거래량 터질 때 기준 잡고 얘도 고점에서 차익실현 개별 매매 가능하시면 아빠님처럼 차익실현하죠.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쫓아가서 절대 차익실현하면 안 됩니다. 이럴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뭐 어린애들끼리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다만 이제 멘토 역할로 기준 잡아서 매매가 원활치 않으세요? 그럼 주세요. 가져갑시다. 이번에도. 또 흔들리더라도 가져갑시다. 네? 오늘 기준에 무슨 25,000원대가 또 내려왔어. 근데 잘 보세요. 9월 한 달에만 CLSA가 150만 주 이상 가져갔어요. 9월 한 달에만. 1억 9,600만 주짜리 종목을 9월 한 달에만 CLSA가 150만 주 가져갔어. 150만 주. 1억 9,600만 주짜리를.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모건에서 그냥 주구장창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매도 나오고 오늘까지 3거래일.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 이틀 매도 나오면서 연휴 지나기 직전에 헝다 얘기 또 연휴 지나고 헝다 얘기 그러면서 아니 그거 한 방에 주가 확 밀어젖혀버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한 물량 또 기관이 매수로 전환된 물량이 거의 이제는 10%에 육박해요. 응? 10% 어마어마한 겁니다. 4천억 정도 매집을 했어요. 4천억 정도.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도 적고 근데 9월에만 들어온 것만 어마어마해요. 그럼 월말 효과와 분기말 효과의 기준에 내일 기준에 흐름도 볼 수 있죠. 거래량이 일단은 그래도 8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 막 13%씩 올라온 변동성 매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사도 되는 이런 종목은 편하죠. 사기가. 지금 테마가 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내 자산을 좀 지켜낼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삼성 엔지니어링, 또 HMM, 두산 퓨어셀, 과도하게 깨져버린 DB하이텍, 또 HMM 같은 경우에 그런 또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눌러놓고 있는 대한항공. 이런 쪽은 우리는 스윙으로 들어가면서도 좀 차분하게. 아주 뭐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단기 성향에서는 2차전지 지금 갖고 있잖아요. SK, IE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매집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시다.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매매매매. 왜 이 매집 자료 받으셔야 되잖아.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41페이지. 41페이지 2007년도 자료예요. 2007년도 책 자료에 매집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30개 종목이었습니다. 1500포인트 정도 했거든요. 지금 그 두 배잖아.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준 잡아들 때 263개 종목이고 지금 9월 17일 기준 잡았을 때 293개고 그리고 이렇게 매집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익 발생이 돼야 된다. 지금 매집이 여기예요. 그럼 최소 50%. 그게 3만 원. 최소 3만 원, 3만 2천 원. 평균 단가가 2만 1천 원이 넘어요. 10%인데. 그럼 이제 10% 이상의 매집으로 연동이 돼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50에서 100% 들어올려야 그들이 차익신호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매집의 범위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매집의 범위. 드디어 외국인이 쌍끌이로 돌아갔어요. 그전에는 외끌이었어요. 외국인 혼자. 평균 단가가 2만 1,300원 안에 더 높아져 있지, 지금. 손바뀜 때. 계속.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9월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CLSA가 9월 들어서 15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분기말 효과 어떻게 가지고 갈 거 이제? 분기말 효과. 분기말 효과. 28,000원대 쭉쭉쭉 땡겨 올리고 거래 수반시키고 손바뀜 나오고 매집이 다 끝난 이 종목의 주가를 대단한 헝다그룹 중국 관련 내용 그걸 빌미로 해서 한번 조정 시원하게 그냥 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에 40만 주 던져놓고 3일 동안에 그 물량 그대로 다 잡아가고 주가만 딱 눌러놓고 있어. 28,000원 대비해서 쭉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하겠냐. 땡큐죠.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사실상은 하루에 하루. 근데 매집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범위는 부담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화공, 비화공 분야에 대한 전략. 이런 수익들, 현대차에서, 또 하이닉스에서, DBI텍에서, 기존의 이런 수익들의 범위, 녹십자에서, 이런 수익들의 범위를 다 잡아가시고, 그러 나서 내 개별 매매가 원활해지면 또 개별 매매도 기준 잡으시고. 아시겠죠?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그, 여러분들이, 동기말 효과 부분까지 다 잡아가셔서 이런 계좌 수익 좀 문나 선생님처럼 4개월 만에 70% 이상의 계좌 수익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나신 것도 빼내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재밌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번호 채팅방하고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어제 야간 교육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오늘 11시 이후에 또 심야 시간에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왜? 아침에 동시효과에 그 사이에 변화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야간에 올려드리는 거, 내일 올려드리는 거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대바닥이죠, 이제. 대바닥이에요. 이제는 다시 세게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거기서 어떤 걸 잡아서 수익을 낼지. 주력은 주력대로. 변동성 종목은 거래대금 터지는 것 위주에서 수급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명분이 있는 걸 확인해가면서. 아시겠죠? 윤정도의 영원하라 0000 한번 누르시고 윤정도의 영원하라 0000. 아이 무슨 말씀, 무슨 단타방이에요.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부 수익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스터 리님께서 유료 회원은 모두 단타방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내용들, 그거 아니라고 답변을 드려야지. 문의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응? 고생들 하셨습니다.